손오공이 피콜로 대마왕을 막아내고 그로부터 5년 뒤 지구의 한 우주선에 도착합니다. 호기심 많은 농부가 달려가 보는데 일본의 남성이 안에서 나옵니다. 무언가를 만지는 남자. 전투력 다타노 고카 고미미. 간단히 총알을 잡아내는 남자. 손가락 튕기기로 총알을 대폭기부로 만듭니다. 그때 이 스카우터라는 전투력 측정기에 반응이 옵니다. 4880거리의 큰 파워를 가진 사람이 뜨는데 확인하러 가는 남자. 어딘가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 피콜로 대마왕. 거대한 기를 가진 강자가 피콜로에게 오고 있는데 난다! この 파워와 마사카 손고쿠가! 도착한 건 아까의 의문의 남자. 피콜로의 전투력을 재보는데 전투력은 322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상대의 기세에 눌린 피콜로는 선빵을 날려보지만 상처 하나 없이 코웃음칠 뿐. 공격을 하려는 찰나 또 다른 큰 파워가 감지되었고 남자는 카카로트를 찾으며 떠나갑니다. 천하의 피콜로 대마왕마저 떨게 하는 남자. 한편 손오공은 손오반이라는 아들이 생겼고 무천도사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사성이 바른 귀요미 손오반. 그때 손오공을 찾아온 의문의 남자는 역시나 오자마자 전투력을 측정하는데 내가 히토메데 와갔다도 카카로토 지오야 소쿠리다. 손오공의 아버지를 아는 듯한 눈치. 취객 취급하며 쫓아내려는 크리린. 꼬리 한 방에 당해버립니다. 손오공과 같은 종족이라는 걸 강하게 어필하지만 손오공은 갓난아기 시절의 기억이 없었고 어릴 때 머리라도 다쳤었냐고 물어보는 남자. 하지만 사실이었고 손오공은 어린 시절 손오반 할아버지에게 주어져 길러졌는데 성격이 거칠고 제어되지 않았던 손오공에 의해 골짜기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의 후유증으로 기억을 못하고 온순해진 손오공. 근데 갓난아기 시절은 다 원래 기억 못하는 거 아니냐. 사마와 코노 호시노 닌겐데와 나이 우마레와 왁세이 베지타 오고리 타가키 전 우주의지노 교선시족 사이야진다. 오시테 코노 오레와 사마노 아니 라니츠다. 자신의 출생이 지구인도 아닌 외계인에 모르고 지냈던 친형의 등장까지 제대로 충격먹은 손오공. 사이어인이란 명예로운 전투민족이며 환경이 좋은 별에 가서 전멸시킨 다음 외부인에게 그 별을 비싸게 파는 일을 하는 종족이었습니다. 지구 같은 레벨이 낮은 별에는 갓난아기만 보내는데 그게 손오공이었던 것. 사이어인은 꼬리와 보름달만 있으면 진가를 발휘하는데 지구에도 보름달이 보이지만 손오공은 오래전에 꼬리가 잘렸던 것.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사이어인이 사라졌고 생존자는 손오공 포함 4명뿐입니다. 동료 제이의 비협조적인 손오공을 때려눕히고 아들로 보이는 손오반을 납치하는 라데츠. 동료가 될 생각이 있으면 오라고 합니다. 조건은 인간 100명을 죽여 시체를 쌓아놓을 것. 라데츠가 떠나가고 찾아온 손님 바로 피콜로였습니다. 피콜로는 라데츠를 쓰러뜨리는데 협조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라데츠가 세계정복에 방해되기 때문. 그렇게 처음으로 한편이 된 손오공과 피콜로. 라데츠는 손오반을 자신이 타고 온 우주선에 가두고 식량을 찾아 나서려는데 갑자기 스카우터가 반응합니다. 전투력은 무려 710. 스카우터는 우주선 안에 있는 손오반을 측정하는데 그때 손오공과 피콜로가 도착합니다. 옷을 벗자 전투력 322에서 408까지 올라간 피콜로. 손오공도 409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비웃기라도 하듯 순식간에 둘을 공격하는 라데츠. 2대1로 싸워도 전혀 안 밀리는 라데츠였습니다. 설상가상 피콜로는 라데츠의 기용포에 파란 쪽을 잘립니다. 하지만 피콜로는 자신이 손오공을 죽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고 그걸 쓰기 위해 기를 모아야 하니 손오공에게 시간을 끌어달라고 말합니다. 1대1로 시간을 끌어주는 손오공. 그 사이 신기술인 마광강살포에 기를 모으는 피콜로. 손오공의 에네르기파의 전투력에 약간 당황하지만 어떻게든 막아낸 라데츠. 반대로 손오공은 라데츠에게 당해버립니다. 손오공을 죽이려는 찰나 진노와 테메다 센토오력 1330 마광강살포를 쏘는 피콜로. 하지만 라데츠는 가까스로 피하는데 성공합니다. 방심한 사이 꼬리를 잡힌 라데츠. 피콜로가 한 방 더 준비하는 순간 라데츠는 입을 털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놔주면 조용히 우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흔들려버린 손오공. 역시 돌아오는 건 통수였습니다. 아버지의 위기에 분노한 손오반. 전투력은 무려 1307. 단순한 박치기에 치명상을 입힌 손오반. 화가 풀린 손오반의 전투력은 1이었습니다. 라데츠는 위험한 손오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라데츠를 붙잡는 손오공. 피콜로는 마광강살포로 1타 2피를 쓰러뜨립니다. 지구에는 드래곤볼이라는 게 있으며 손오공은 친구들이 살릴 거라며 저승길 가기 전에 농락하는 피콜로. 하지만 놀랍게도 라데츠의 동료 2명에게 이 상황이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라데츠보다 강한 사이어인 2명이 지구에 올 남을 시간은 단 1년. 그 시간 우주의 어느 별에 있는 사이어인들. 이들은 드래곤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에선 데미지를 입은 손오공도 죽고 맙니다. 근데 갑자기 시체가 사라지게 되고, 이런 짓은 신이 한 짓일 거라며 알려주는 피콜로. 그 사이 팔 재생쇼를 보여주며 손오만을 데려가 1년 동안 훈련을 시키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반강제 납치를 해갑니다. 한편 이곳은 저승, 피콜로의 예상대로 죽은 손오공을 데려간 건 지구의 신이었으며 육체를 그대로 가져가 개왕님이 있는 곳에 보내줬으면 한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은 살아생전 손오공의 공적을 인정해 개왕님에게 보내는 걸 허락해줍니다. 그렇게 손오공은 개왕님한테 가는 길, 뱀의 길에 오르게 되고 그 길이는 무려 10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 사이 지구, 피콜로의 훈련법은 간단했는데 일단 혼자 생존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데렐답게 몰래 먹을 것도 주는 피콜로. 손오반의 엄마 치치는 손오공의 죽음과 손오반의 납치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보름달을 처음 본 손오반은 어린 시절 손오공처럼 원숭이로 변합니다.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는 피콜로는 라데츠와의 대화를 기억해내며 달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다시 인간의 모습이 된 손오반, 츤데레 피콜로는 손오반의 꼬리를 잘라주고 옷과 검까지 몰래 선물해줍니다. 손오반은 많은 일들을 겪으며 성장해 나갑니다. 지구의 전사들 크리린, 천진반, 야누치, 차오즈, 야지로베도 사이어인 습격에 대비해 신에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손오반도 반년 동안의 혼자 생존법을 마치고 피콜로와 제대로 된 수련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100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날고 기어서 개왕님 집에 도착한 손오공. 하지만 이곳의 중력은 지구의 10배. 1도 안 강해 보이는 개왕님 등장. 사이어인이 지구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158일. 하지만 개왕님은 이곳의 158일은 지구에서의 수천 년의 가치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중력을 적응하기 위한 도망가는 바브루스 잡기. 노력의 결과 끝에 바브루스 잡기 성공. 두 번째 훈련은 바브루스보다 빠른 그레고리 망치로 때리기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성공해냅니다. 손오공의 가능성을 본 개왕님은 필살기인 개왕권을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반년 동안 특훈을 받은 손오공. 사이어인 지구 도착까지 디데이 1일입니다. 하지만 개왕님은 손오공이 다시 뱀의 길로 돌아가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 손오공은 개왕님의 귓말 능력으로 무촌도사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말하고 이날을 위해 드래곤볼을 모았던 친구들은 손오공을 살려냅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손오공. 한편 지구엔 드디어 사이어인 두 명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대로 인사해주는 래퍼. 그 후 제일 강한 전투력을 찾아온 베지터와 래퍼. 스카우터엔 통신기 기능도 있었고 그 기능으로 라데츠와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것. 오이스, 너의 메시지인데스. 라시이나. 라디츠의 야스가 야라레테모 소레호도 不思議じゃなかったわけか. 본인의 출생을 알게 된 외계인 피콜로 씨. 나메크 성인은 전투력 외에도 마법 같은 신기한 능력이 많으며 드래곤볼도 피콜로가 만든 거냐고 물어봅니다. 사이어인의 현재 목표는 바로 드래곤볼. 사이어인들은 땅에다 무언가 뿌리는데 배추가 자랍니다. 가 아니라 사이어인이 만든 전투생물 제베맨이 자라납니다. 그렇게 제베맨들과의 전투가 시작되는데 지원군들이 도착합니다. 천진반에게 당해버리는 제베맨 한 마리. 베지터는 패배한 제베맨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야무치도 간단하게 제베맨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쓰러진 줄 알았던 제베맨의 기습포옹 자폭을 해버립니다. 방심한 탓에 죽어버린 야무치. 분노한 크리링은 야무치의 복수를 해줍니다. 피콜로도 남은 제베맨을 마무리. 래퍼와의 대결이 시작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강한 래퍼. 내려찍기 한 방에 천진반의 팔이 분리돼버립니다. 그때 래퍼의 등짝에 붙은 차오즈. 떨어뜨려 내려고 하지만 안 떨어지고 차오즈는 래퍼와 함께 자폭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치명상은커녕 상처 하나 없는 래퍼. 차오즈의 개죽음에 덤벼보는 천진반이지만 역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피콜로와 크리링이 상대하는 동안 온 힘을 짜내 기공포를 쏘는 천진반. 타격은 입혔지만 치명상을 주진 못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 쓴 천진반도 죽어버리고 이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손오공이 카카로트인 걸 알고 베지터는 3시간을 기다려주기로 합니다. 드디어 뱀의 길을 다시 돌아온 손오공. 신님에 의해 지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기다려주기로 한 3시간이 지나버렸고 싸움은 다시 시작됩니다. 크리링이 주위를 끌고 피콜로가 약점인 꼬리를 잡아냅니다. 사이어인 엘리트였던 이들은 이미 꼬리에 대한 약점은 극복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신기술인 기원참을 선보이는 크리링. 베지터의 조언 덕에 위기를 모면하는 래퍼입니다. 맞지가이나이 간지르 헌토다! 스고이게도 낯카시기
孫悟空だ。孫悟空がやってくるぞ。必ず来ると思っていたぜ。くそ、あの野郎待たせやがって。이들의호들갑에스카우터로확인하는베지터놀랍게도전투력5000에넘이오고있다고말하는데고생바바차나しかもここのやつらは数値を変化させることができる。最低でも5000ということだ。이들은손오공때문에작전을바꿔남아있는놈들을죽여놓기로결정합니다손오반대신맞아주는친델의피콜로결국피콜로도죽어버리고피콜로와한몸인신님도죽어버립니다친구들다죽으니드디어등장한손오공네퍼의선빵을가볍게무시하고손오반과크리링에게손두를먹여줍니다혼자사이어인들을상대하겠다는손오공고쿠님맡아세른다고도는이가리오미세다고쿠와하지메테다오레타치노타치이루스키가나이カカロットの戦闘力はいくつですか?8000以上だ!가볍게네퍼를차버리고굴욕이랑굵은다줘버리는손오공네퍼의기술을피하지도않고기압으로없애버립니다もういい!降りてこいナッパ!貴様では拉致があかん!俺が片付けてやる!자존심상한네퍼는오반과크리링이라도노려보지만엄청난속도로막아내버립니다개왕권은모든기를순간적으로증폭하여파워스피드방어력전부몇배나상승시킬수있습니다하지만현재의몸상태에서는부담이커서자주사용하면역으로당할수도있는리스크가있습니다패배한동료를가차없이죽여버리는베지터친구들의시체때문에장소를옮기고그렇게초엘리트전사와하급전사의싸움이시작됩니다라드치때와는다르게베지터의강함에흥분하는손오공필살기인개왕권을선보입니다하지만개왕권에도밀리지않는베지터개왕권3배를준비하는손오공이칸2倍이상は超えちゃいかんぞ孫悟空3배를쓰니드디어상황이바뀌기시작했습니다바카다야츠가카카로트가俺の戦闘力を上回るとは베지터는자신의필살기술겔리포를사용하고손오공도에네르기파를사용합니다기용포대결에서밀린베지터는임시방편으로달을만들어냅니다그렇게비장의무기인거대원숭이가되는베지터오자르になった사이야진は나전투력が10倍になるのだ이제서야어릴때할아버지를죽이고천하제일무술대회에나타났던거대원숭이가자기였다는걸알아버린손오공상대가안되자손오공은태양권을사용하여도망친뒤교황님이알려준또다른필살기원기옥을모으기시작합니다원기옥을모으는데성공하지만베지터의선빵으로날리지못하게됩니다까라뭉개기를시전하는베지터손오공의마지막발악그때돌아온크리링이꼬리를노려보지만존재를눈치채고있었던베지터이때야지로베가나타나베지터의꼬리를잘라내는데성공하고다시인간의몸으로돌아온베지터입니다열받은베지터는손오반과분풀이를하기시작합니다오반의시간을끌어주는사이손오공은절반정도남아있던원기옥을크리링에게넘겨줍니다그렇게원기옥을만드는데성공한크리링집중의끝에원기옥을날리지만야지로베의호들갑으로피하는베지터되돌아치는오반원기옥을맞고맙니다とんでもねえやつだったけど墓ぐらい作ってやるか貴様らの墓か정말끈질기게도살아있는베지터마지막공격을날리는데체력이빠진베지터는위력을내지못했고아무도죽이지못했습니다근데베지터비율뭐냐직접죽이려고와보지만그사이꼬리가자란손오반아직베지터가만든인공달은떠있는상태였고인공달을파괴하려는베지터를다시한번공격하는야지로베죽는게나았을것같은야지로베의최후야지로베를패는사이손오반은인공달을봐버렸고거대원숭이로변신합니다베지터는오반이의꼬리를자르는데성공하지만변신이풀리고있는오반이랑같이깔려버리고맙니다하지만베지터는아직도살아있었고우주선을불러도망가려는베지터를죽이려는크리링死ねー待ってくれクリリンすまねえがそいつを行かせてやってくれなんだって正気か こいつは俺たちの仲間を殺し今見逃したら必ず体力を回復させてまたやってくるぞお前こいつもピッコロみたいに心を入れ替えるかもしれないなんて考えてるなら、もう間違いだぞ!こいつはそんな奴じゃない!わかってる。そのベジータってやつの、とんでもねえ強さもな。
もったいねえって。そのベジータってやつはほらよりずっと上を行っていた。だけどよ、心のどこかで嬉しくてドキドキしたんだ。미친소리를하는손오공이었지만다시한번싸울기회를달라는부탁에결국크리릭은베지터를놓아줍니다그렇게베지터는우주선을타고돌아갑니다그렇게전투가끝나고1년만에아들을만나게된지치피콜로가죽어버려서신님도사라지고드래곤볼도사라져서죽은친구누구도살려낼수없습니다안다미가나약속하즈코로노카리니또또또신자마요갔다도요이와중에부르마인성크리릭은베지터와네퍼의대화로피콜로가나메크성인인걸알게되었고나메크별에가면드래곤볼이있을지도모른다고말해봅니다과학자인부르마는터무니없는소리라며한탄하지만이왕이렇게된거개왕님에게긴말을날려나메크별위치라도알아보는오공나메크별의위치를알려준개왕님하지만캡슐코퍼레이션에서제일빠른우주선으로가도4339년하고도3개월이나걸리는거리하지만네퍼가타고온우주선이지구어딘가에있을것바보같은부르마는주워온리모콘으로우주선을가져온다는게폭발시켜버렸습니다그때나타난미스터포포誰かついてこい宇宙船ある우주선이있다는미스터포포이곳은지구의끝자락융더비트고원미스터포포는이우주선이기억을잃은신님이처음지구에올때타고왔던게아닐까추측합니다피콜로피콜로라고말하니열리는우주선나메크언어에만반응합니다순식간에목성까지도착해버립니다그렇게우주선을살짝개조하여부르마크리링소노반이나메크별로떠나게됩니다한편베지터는지구를떠난지18일째가되어서야도착하여치료를받습니다치료를끝낸베지터는지구로가기전나메크별에들려드래곤볼을차지하려고하는데이미베지터의스카우터로대화를엿들은이들의보스프리저가드래곤볼을가지러갔다는소식을듣게됩니다그렇게급하게나메크별로향하는베지터부르마이링도나메크별에도착합니다레이더에잡히는드래곤볼의반응역시나메크별에는드래곤볼이있었습니다그때도착한베지터를보게됩니다오요시요시이래아또3つになりましたね먼저도착한프리저군단은나메크인들을죽여가며드래곤볼을모으고있었습니다베지터의우주선을보고지구로다시돌아가려했지만프리저의부하들에게걸려부셔지고맙니다피라미드를가볍게처치하는꼬마들どうやらただものではないようです一瞬戦闘力が上昇し偵察の2人を倒した後再び反応が消えましたクリリン과소노바는이미프리저에게존재를들키게되고今度見つけたら消しなさい배신한베지터를잡으러따라온큐이지구에다녀온뒤전투력을숨기는게가능해진베지터스카우터때문에전투력이상승한베지터도프리저에게들켜버립니다라이벌이었던큐이를단두방으로처치하는베지터한편숨어있던부르마이랭을지나가는프리저군단크리링과소노바는프리저의기에절망합니다안나야츠라からどうやって드래곤볼을奪えばいいんだ어찌되었건드래곤볼을찾아뒤쫓아가보기로합니다지구에선선두를먹고회복한손오공이베지터와베지터보다강한자가있다는소식에나메크별에갈준비를합니다부르마의아버지가라데치와손오공이타고왔던우주선을개조시켜놨습니다그렇게바로나메크별로떠나는손오공손오공이부탁해놓은건우주선내부의중력을바꿀수있도록개조해달란것이었습니다그렇게가는길에수련을시작한손오공나메크별에선프리저가또드래곤볼을삥뜯으러왔습니다여기서드래곤볼을얻는방법은드래곤볼을보관하고있는7명의장로들을만나대결을하거나인정을받아야넘겨준다고합니다하지만지금까지만난장로들을다죽이고온프리저본보기로몇명죽입니다お前たちのような奴には死んでもドラゴンボールは渡せん그때나타난전투타입의나메크성인3명이들의전투력은천전후장로는프리저군단이스카우터로자기들을찾는거라는걸알게됩니다違う아노3人は気を抑えているだけだあいつらそんなこともわからないのか숨어서훈수두는크리링크리링이예상대로3명은강했습니다눈치빠른장로는스카우터를파괴합니다そうかやっぱりあいつらドラゴンボールの正確な場所がわかるわけじゃないんだスカウターってやつでナメック人を探して強引に取り上げて프리저의최측근부하인도도리아는간단한전투타임나메크인들을죽여버립니다아이들도죽이겠다는협박에결국드래곤볼을넘깁니다하지만약속을지키지않는프리저군단참지못한소노반이나타납니다그렇게남은한명을데리고도망치는데따라오는도도리아때문에도망치는데최고의기술인태양권을사용합니다길을못느끼고스카우터도없기때문에무사히숨기완료그렇게돌아가는도도리아를기습하는누군가
바로 베지터였습니다. 도도리아가 혼자가 되길 기다린 베지터. 와깄다. 내가 얻었다 지비도마 지구인다라. 지구인다도? 도도리아의 말을 무시하고 시작된 싸움. 사이어인은 상대가 강할수록 강해질 수 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 전보다 파워풀할 수 있습니다. 소도군과 싸운 뒤 강해져 버린 베지터. 도도리아는 살기 위해 혹성 베지터의 얘기를 해줍니다. 사이어인의 고향 혹성 베지터는 사실 운석 충돌이 아니라 사이어인의 힘을 두려워했던 프리저가 일부러 없애버린 것. 원수한테 어릴 때부터 부하로 살았던 게 화가 난 베지터는 도도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지구에서 싸움 이후 기를 느낄 수 있게 된 베지터는 크리링 일행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기의 정체가 물고기인 줄 알고 떠나는 베지터. 나메크인들의 기를 느껴 간단히 마을을 찾아낸 베지터는 나메크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선구를 강 속에 숨깁니다. 한편 꼬마 나메크인 덴데와 크리링은 최장로라는 최고 장로를 만나기 위해 둘만 이동합니다. 한편 열심히 우주선 안에서 수련 중인 손오공에게 귓말을 날리는 개왕님. 친구들이 자신을 찾아온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행히 자폭해서 신체가 없었던 차오즈도 특별히 몸을 재생해주었습니다. 손오공의 근황을 들은 개왕님은 프리저하고는 절대 싸우지 말라고 경고해줍니다. 한편 혼자가 된 자봉을 찾아온 베지터. 도도리아와 오레가 가타즈케 사세테 모랫다제. 次와 오마에산 노반다. 자봉을 가지고 노는 베지터였습니다. 하지만 자봉은 변신을 할 수 있었고 아름다움을 버리고 파워를 선택한 자봉은 강인했습니다. 자만했던 베지터는 실컷 두드려 맞은 뒤 패배하고 맙니다. 한편 전속력으로 달려 도착한 최장로의 집. 피콜로와 똑같이 생긴 나메크인이 반겨줍니다. 아나타와 지구인ですね. 먼저 와가코 덴데오 타스케테 이타다이타 오레오 이타이. 크리링은 지구에 왔던 신님을 얘기하며 친근함으로 다가갑니다. 크리링의 머리로 지구의 과거를 보는 최장로. 신님이 둘로 나뉘지 않았다면 엄청난 천재였을 거라며 떡밥을 남겨줍니다. 결국 크리링에게 드래곤볼을 건네주는 최장로. 하지만 최장로의 수명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그 사이에 드래곤볼을 모아 소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최장로가 죽으면 드래곤볼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장로는 보너스로 크리링의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줍니다. 크리링은 소노반도 능력을 끌어내달라며 부탁했고 데려오기로 합니다. 한편 베지터가 드래곤볼을 숨겼을 가능성을 생각한 프리저는 다시 자봉을 시켜 베지터를 치료해주기로 합니다. 잠시 한눈판 사이 치료가 완료된 베지터는 우주선을 폭발시켜 도망간 척합니다. 그리고 프리저가 모은 드래곤볼 5개를 빼돌리고 들키지 않게 도망칩니다. 그렇게 훔쳐온 거 5개, 숨긴 관계까지 6개를 모은 베지터. 그때 마지막 한 개를 들고 지나가는 크리링을 발견합니다. 같은 시간 베지터가 숨겨놓은 한 개를 드래곤레이드로 찾아낸 소노반. 크리링은 베지터와 자봉에게 들켜버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베지터와 자봉의 2차전. 죽음에서 부활한 베지터는 한 번 더 파워업을 했고 자봉을 상회하는 전투력을 얻습니다. 그렇게 자봉을 죽여버립니다. 베지터는 드래곤볼만 넘겨주면 살려주겠다고 하고 드래곤볼을 얻고 순순히 떠납니다. 한편 프리저는 기뉴 특전대라는 본인의 특전대를 나메크별로 부릅니다. 손오반은 베지터에게서 훔쳐온 드래곤볼 한 개를 무사히 가져옵니다. 돌아오고 나서야 없어진 걸 깨달은 베지터. 부르마에게 드래곤볼을 맡기고 크리링은 손오반을 최장로에게 데려갑니다. 하지만 길을 느낀 베지터가 쫓아오고 있었고 크리링은 혼자 막아볼 테니 오반에게 강해지고 오라고 합니다. 크리링이 시간을 끄는 사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해방시키는 손오반. 소가 카카로토의 야스가 기대이야갔다가. 손오공으로 착각할 만큼 파워가 오른 손오반. 그때 나메크별에 가까워지고 있는 엄청난 기. 기뉴 특전대가 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기다려라! 그노래니 드래곤볼을 하얗게 와타세! 베지터는 빨리 자기를 불사신으로 만들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크 기게요 크소야로도모! 프리자노 연다 기뉴 특센타이 테노와 나! 이만 오레! 야! 소레 이조 가모시는! 손나 야스라가 5인모 이른다! 그때 나메크별 드래곤볼은 소원을 3개나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 말에 결국 임시동맹을 맺은 3명. 그때 도착한 5대의 우주선 기뉴 특전대가 도착합니다. 부끄러움은 프리저의 몫입니다. 베지터 때문에 주춤하는 크리링 덕에 기뉴 특전대가 쫓아옵니다. 베지터는 이들이 드래곤볼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던져버리는데 바터는 순식간에 드래곤볼을 잡아 돌아옵니다. 남은 한 개를 부수려 하지만 시간을 컨트롤해서 뺏어온 굴드. 대장인 기뉴는 7개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굴드의 마법에 걸려버린 크리링과 소노반. 베지터는 이때를 노려 굴드를 죽여버립니다.
다음 상대는 리쿰, 선빵을 날립니다. 맷집이 강한 편인 리쿰. 리쿰이 제대로 상대하니 상대도 안되는 베지터. 크리링도 한방에 리타이어 돼버립니다. 한편 드래곤볼을 다 모은 프리저, 소원을 말해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これには何か暗号があるのですね。 나메크星人しか知らない 願いを 叶えられる 秘密の 暗号が。 생각보다 똑똑한 프리저. 프리저는 스카우터로 최장로를 찾아갑니다. 한편 손오반도 리쿰에게 당해버립니다. 그때 도착하는 손오공의 우주선. なんてことだ。 バカでかい気を持った奴がゴロゴロいや。 今こそ 100倍 重力にも 耐えた 修行の 成果を 見せてやる。 순식간에 날아온 손오공. 지구에서 가져온 선두로 동료들을 회복시키고 베지터에게 마지막 선두를 넘겨줍니다. 전투력으로 무시하는 상대의 도발에도 여유가 넘치며 침착한 손오공. まさか、いや、そんなことはありえない。 あんな下級戦士のカカロットが 伝説の 슈퍼 사이야진이 나를 하즈가 나이. 손오공의 건방짐에 풀파워를 내는 리쿰. 하지만 공격을 하기도 전에 당해버립니다. 아리나, 아무리 스키다라기だったもんだからつい. 스카우트만 믿고 까보는 지스와 바타. 바로 한방 먹이고 날려버립니다. こいついつの間に 우주1의 스피드를 誇る 俺様の 後ろに. 야, 우주2じゃねえのか? 2대1의 싸움이 시작되고 단 두 방으로 바타를 쓰러뜨립니다. 마지막엔 꼭 저렇게 잡아주는 손오공. 시그니처인가? 남은 지스는 도망갑니다. 베지터는 리쿰과 바타를 안 죽이는 손오공 대신 이들을 죽여버립니다. 마타쿠키사마노아마사니와이츠모나가라헤도가되소다즈. 그 사이 기뉴대장을 데리고 온 지스. 오로카모노메 스카우터의 수치だけを 見ているから そういう 마누케나 매니아. 그 사이 드래곤볼을 찾으러 가는 오반과 크리링. 같이 싸우기로 했지만 배신하는 베지터. 그렇게 시작된 기뉴와 손오공의 대결. 기뉴도 상당한 실력자였습니다. 지스의 도움으로 붙잡힌 손오공. 今度余計な真似をしたら命をなくすのは自分だと思え。 디스의 도움을 거절하는 기뉴. 이때까지만 해도 정직한 놈인 줄 알았지. 드디어 개왕권을 사용하는 손오공. 9만 15만 こんなことが. 한편 프리저는 최장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은 전사 타입의 나메크 상인들이 덤벼보지만 역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내일은お前が思っているほどたやすくは倒せまい. 彼はこの星で最強の戦士タイプのナメック星人だ. 장소를 바꿔 대결을 준비하는 내일과 프리저. 현 나메크별에서 제일 강한 내일의 전투력은 42,000. これからあなたが戦おうとしているこの私の戦闘力数を教えておきましょうか。私の戦闘力数は53万です. 역시 상처 하나 내기 어렵습니다. 한편 오공 쪽은 기뉴가 갑자기 자해를 합니다. 난데 오라가 소건이 이른다. 놀랍게도 기뉴는 상대방과 몸을 바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오공의 몸을 차지하고 떠나는 이들. 지구니 개때모 마다 지친이 오고라레소다나. 혼나 가만히 났지만데 말다. 이 와중에 얼굴 걱정하는 손오공. 시카시 가오와 마에노 호가 한쌈다다가. 같은 걱정하고 있는 또 다른 놈. 프리저가 바쁜 틈을 타 크리링 오바는 드래곤볼 7개를 모두 찾아냅니다. 이대요 젠동! 소시대 내가요 가나에다가. 하지만 아무 반응 없었습니다. 그때 도착한 기뉴와 지스. 오공인 줄 안 크리링은 한 대 맞게 되고 부상당한 몸으로 손오공이 쫓아왔습니다. 손오공의 예상대로 기뉴는 오공의 몸을 적응하지 못했고 현재 전투력 수치는 겨우 23,000. 18만 전투력의 몸으로 23,000밖에 못 내는 기뉴. 전투력을 듣고 자신감이 생긴 크리링. 페루나는 펠면을 저지르는 오반. 숨어있던 베지터는 몰래 지스를 처리해버립니다. 이어서 기뉴도 반죽음을 만들어버리고 마무리를 하려는 베지터. 그때 또다시 베지터와 몸을 바꾸려는 기뉴. 그 사이로 손오공이 끼어들어 손오공은 다시 원래의 몸을 되찾습니다. 다시 한번 베지터와 몸을 바꾸려는 기뉴. 이때 손오공이 개구리를 던집니다. 그렇게 기뉴의 최후는 개구리가 됩니다. 카카로트의 힘이 아직 필요했던 베지터는 프리저 우주선에 있는 메디컬 머신으로 치료를 해줍니다. 자기의 옷은 아니지만 옷 선물도 함께. 한편 덴데가 신용을 부르는 법을 가르쳐주러 지구인들을 만나러 갈 때 동안 프리저와 싸우며 시간을 끌고 있었던 내일.
그 사실을 알고 급하게 돌아가는 크리저. 덴덴은 무사히 크리링 일행과 만나게 됩니다. 베지터가 낮잠으로 체력을 회복하는 사이 넬름 소원을 빌 생각인 크리링과 소노반. 타카라프토 포룬가 쿠피리토 파롬! 그렇게 나메크 신룡 포룬가를 부르는 데 성공합니다. 세 가지 소원 중 첫 번째로 사이어인들에게 죽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신룡은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개왕님의 긴말을 날리는 피콜로. 첫 번째로 자신을 살리라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나면 지구의 신님도 같이 살아나기 때문에 지구의 드래곤볼이 부활하기 때문. 두 번째 소원은 살아난 자신을 나메크별로 불러달라는 것. 그렇게 나메크별에 도착한 피콜로. 프리저의 접근으로 잠에서 깬 베지터는 드래곤볼이 없다는 걸 알아버립니다. 그렇게 두 번째 소원까지 이루어지고 도착한 베지터. 어쩔 수 없이 불사신이 되고 싶은 베지터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포룬가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포룬가를 만든 최장로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베지터가 분노할 틈도 없이 도착한 프리저. 한편 피콜로는 가는 길에 동포를 발견합니다. 피콜로는 바쁘다며 가겠다고 하는데 驚いた. 너 탐댄시다가와 わからんな. 신지라랭호도 파워 오미니츠케테이르나. 네일은 피콜로가 원래대로 신과 한 몸이었다면 프리저도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네일은 자신과 동화하자고 제안하고 피콜로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지만 파워만 된다는 얘기에 넘어갑니다. 난토유 치카라다! 신지라랭호도노 스사마지 치카라가 고래가 도가도유 야츠나노카. 나메크별 문명에 감동해버린 피콜로. 한편 전투가 시작된 프리저와 베지터. 엔신시로 프리자. 과거 프리저는 베지터의 아버지 베지터 왕을 비롯해 사이어인을 정복하고 있었으며 사이어인들이 반항하자 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원하는 대로 변신해준 프리저. 첫 번째로 타겟이 돼버린 크리링. 크리링이 당하자 열받은 소도반은 잠재 능력 대폭발을 보여줍니다. 소도반의 실력에 살짝 당황한 프리저. 하지만 제대로 갚아줍니다. 그때 프리저의 꼬리를 자르는 크리링. 사실 덴덴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크리링도 그렇게 치료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피콜로가 도착합니다. 놀랍게도 프리저와 대등하게 싸우는 피콜로. 그렇게 전투가 길어지는가 싶더니 변신하겠다고 합니다. 이 프리저와 변신するたびに 파워가 하루かに増す. その 변신을 아토 2回も 俺は 残している. 그렇게 2단계 변신으로 에일리언이 된 프리저.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고 맙니다. 베지터는 덴데의 치료 능력을 이용해 강해질 생각이며 크리링에게 자기를 반 죽여놓으라고 합니다. 베지터의 극딜쇼에 흥분하여 진짜로 반 죽여놓습니다. 하지만 반전으로 덴데는 베지터를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최후의 변신까지 보여주는 프리저. 덴데는 결국 베지터는 자기가 죽일 수 있다는 피콜로의 말에 베지터를 치료해주기로 합니다. 베지터의 놀라운 인성. 변신하자마자 덴데부터 죽여버리는 프리저. 셋이 덤벼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베지터가 나섭니다. 초사이언이 되었다며 자신의 찬 베지터. 하지만 프리저에겐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프리저의 무서움과 절망에 눈물까지 흘리는 베지터. 지옥 이상의 공포를 보여주겠다는 프리저. 그때 드디어 몸을 회복하고 메디컬 머신에서 나온 손오공. 거의 점프하듯 순식간에 도착한 손오공. 프리저는 사실 손오공의 아버지 버독과 싸웠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가볍게 한 대를 때리고 프리저의 공격을 다 받아냅니다. 코이츠코소 기사마가 모토모 오소레테이타 슈퍼 사이야진다. 그 말을 듣고 베지터를 죽이는 프리저. 다노모 프리저 프리저를 도우시테 그레 사이야진 노 데 오메가 나쿠난테 오메가 오라니 타노무난테 요뽀도 쿠야시카탄다로나. 그렇게 손오공은 베지터를 묻어줍니다. 오라와 지구 소다치노 사이야진다. 오메니 고로사레타 사이야진노 타메니모 소시테 코코노 나메크 세이진노 타메니모 오메와 붓다. 그렇게 시작된 손오공과 프리저의 사이야인들의 서론이 담긴 싸움. 10배의 괴한권을 쓰고 있었지만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손오공입니다. 프리저는 50%의 힘만 쓰고 있었기에 손오공은 20배의 강권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별로 데미지를 입지 않은 프리저. 최후의 수단으로 원기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프리저가 눈치채지 못하게 모으느라 그동안 얻어맞는 손오공.
피콜로가 시간을 끌어주기로 합니다. 원기옥을 맞추는데 성공.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원기옥을 맞고도 살아있었습니다. 엘바든 프리저는 피콜로를 죽여버리고 크리링도 산산조각 내어 죽여버립니다. 친구들의 죽음에 분노한 손오공은 초사 여인이 됩니다. 다행히 아직 피콜로는 목숨이 붙어있었고 오공은 자신이 타고 온 우주선을 타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 손오번을 노리는 프리저. 이가겐이시로 코노 크즈 야로. 프리저에게 참교육을 해주는 손오공. 오레와 지구から 기사마를 타오스타메니 야떼히타 사이야진. 오다야가나 코코로 모치나가라 하게시 이카리 니요떼 메자메타 덴세츠 노 센시 스파 사이야진 손고쿠다. 못 이길 것 같자 프리저는 손오공 대신 나메크 별을 파괴하기로 합니다. 프리저가 힘을 아낀 탓에 나메크 별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100% 풀파워를 보여주는 프리저. 100%가 되자 반격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지구에서는 살아난 신님이 소원을 빌려고 하는데 개왕님의 조언으로 프리저 군단에게 죽은 사람들을 되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살아난 나메크인들과 베지터. 잠시 되살아난 추장로 때문에 나메크별의 신룡 포룬가도 나타납니다. 아직 한 가지 소원이 남아있었기 때문인데 남은 한 가지 소원으로 나메크별이 폭발하기 전에 모두를 지구로 옮기는 게 목적입니다. 개왕과 최장로의 긴말을 듣고 있었던 손오공은 어떻게든 프리저와 결책을 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때 프리저와 손오공에게 도착한 베지터. 근처에 있던 덴데가 소원을 이루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지구로 옮겨집니다. 피콜로도 덴데의 치료로 회복됩니다. 이제 남은 건 폭발 직전인 나메크벨에서의 두 사람뿐. 점점 우세해지는 손오공. 야메다. 사마 100%의 파워를 사용한 반도에 피크를 쓰기 기가 점점 減っている. これ以上戦っても無駄だと俺は思い始めた。もう俺の気は済んだ。貴様のプライドはすでにズタズタだ。この世で誰も超えるはずのない自分を超えるものが現れてしまったのだからな。しかもそいつはたかが最悪人だった。 돌아가려는 손오공에게 최후의 기술을 던지는 프리저. 결국 자신의 기술에 대가고 맙니다. 마음 약한 손오공은 결국 자신의 길을 나누어줍니다. 기껏 살려줬더니 통수 치는 프리저. 오공의 반격에 사라지고 맙니다. 한편 지구에선 이제야 수명이 다한 최장로였습니다. 전투에서 이긴 손오공은 프리저의 우주선에 와보지만 이미 베지터에 의해 망가진 우주선이었습니다. 결국 나메크별은 폭발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야무치가 지구로 긴말을 날리는데 그리고 손오공이 죽어버린 사실도 그대로 말하는 부르마. 오바니도 있는데 대놓고 말해버린 거에 정떨어질 뻔하지만 나메크벨의 드래곤볼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무제한으로 살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 죽은 손오공과 차오즈와 크리링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오공과 크리링은 나메크벨에서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도 나메크벨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고 지금은 나메크벨이 없어졌기 때문에 살아나봤자 우주에서 죽게 된다고 개왕이 말해줍니다. 베지터는 영혼을 지구로 옮긴 뒤 살려내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나메크인들과 베지터는 다음 드래곤볼을 사용할 때까지 걸릴 1년 동안 부르마의 짐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나けど, いくら 아타시가 미력的だからって言っても 悪い ことしちゃダメよ. 귀신나 女다. 데카이 코에데. 그렇게 130일 뒤 리셋된 드래곤볼. 나메크벨의 1년의 기준은 130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손오공과 크리링의 영혼을 지구로 부르는 것. 크리링의 영혼은 불러왔지만 놀랍게도 손오공은 살아있었습니다. 치치둥절. 두 번째 소원으로 크리링을 되살려냅니다. 세 번째 소원으로 손오공을 불러내지만 손오공에 의해 거부당했고 곧 본인이 돌아올 거라는 손오공. 와깟다! 요메산가 고아인자! 우주이치 쓰여있노와 스파 사이야진 손오공의 요메다따로까! 매를 버는 무천도사. 세 번째 소원으로 결국 야무치가 부활합니다. 그로부터 다시 130일 뒤 차오즈도 살아나고 천진반도 살아나고
나메크인들도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나메크별 이후 지구로 다가가고 있는 한 우주선. 아렌가 스키우다요? 바빠. 나메크벨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프리저가 메카 프리저로 파워업하여 자신의 아버지 콜드 대왕과 함께 지구로 가고 있었습니다. 외계인의 기습을 기로 눈치챈 전사들과 베지터는 하나둘 예상 도착 장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구에 도착한 프리저. 프리저 ってのは あんなにとんでもない バカでかい木なのか? あんなものじゃありません。 もっともっと強くなっていきます。 お前たち そんなやつと戦っていたのか? 프리저 실물 영접에 감동한 야무치와 천진반. 하っきり言ってやろうか? これで地球は終わりだ。 전사들과 조금 먼 곳에 착륙한 프리저 일행. さてと、そのスーパーサイヤ人がここに戻るまであと 3時間ある。 待つのか, 프리저? 손오공이 3시간 뒤에 지구에 도착할 거라는 이들은 3시간 동안 지구인이나 학살하면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때 이들의 앞에 나타난 잘생긴 한 청년. 何か用でもあるのか? 스키우. お前たちを殺しに来た。 何も知らんというのはいいものだな。 知っているさ。 お前 프리자다로. 지구 같은 작은 별에서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어 감동받은 프리저. 빠지면 섭섭한 스카우터 전투력 측정. 그의 전투력은 고작 5. 하지만 순식간에 전쟁이들을 처리해버립니다. 길을 느낄 줄 아는 전사들은 청년의 기에 깜짝 놀랍니다. スーパーサイヤ人は孫悟空さん一人じゃない。ここにもいたということだ。 자신도 초사이어인이라는 청년. 진짜로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합니다. PTSD 오지게 오는 프리저. 지구고 손오공이고 뭐고 쫄아서 공격하는 프리저. 하지만 가볍게 막아냅니다. 전사들은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상황을 파악하고만 있을 뿐. 인법을 맺는 듯 기탄을 쏘고 피한 프리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거의 뭐 회떠진 프리저. 이후 가볍게 마무리를 합니다. 콜드 대왕은 칼을 보여달라며 수작을 부리는데 순순히 넘겨줍니다. 그게 되겠냐. 콜드 대왕마저 가볍게 치워버립니다. これから 孫悟空さんを 出迎えに行きます. 一緒に行きませんか? 그렇게 전사들과 함께 하게 된 청년. どうしてお父さんのことを知ってるんですか? 僕も話で聞いたことがあるだけで まだ会ったことはないんです。 じゃあ、なんで 3時間後に ここへ 悟空が 来るって知ってたんだ? それは、すいません。言えないんです。 비밀이 많아 보이는 청년. 베지터는 사이어인은 사신과 손오공, 손오공의 자식인 손오반밖에 없는데 니놈이 사이어인 일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라? 네, それ うちの カプセル コーポレーションの マークじゃない。 자기가 알려줄 수 있는 건 17살이라는 나이뿐이었습니다. 3시간 뒤 지구에 도착한 손오공의 우주선. 자기가 오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손오공. 손오공도 저 청년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청년은 할 말이 있다며 손오공을 따로 불러냅니다.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해달라고 부탁하는 청년. 선빵을 날려보지만 손오공은 쫄지 않았습니다. 왜 避けなかったのですか? 殺気가 나갔다から다. 止めると 分かっていた. 이번엔 진짜로 덤비겠다는 청년. 손오공은 청년의 검수를 다 막아냅니다. 사스가です。噂は本当でした。 야, それ以上です。あなたなら信じることができる。全てをお話しします。 손오공의 실력을 확인한 청년은 자신이 누구이고 왜 왔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청년은 20년 후의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트랭크스. 트랭크스가 사이어인 이유는 베지터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 뒤 5월 12일 오전 10시에 남쪽 도시에 무서운 2인조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何者だ? 宇宙人なのか? 예. この地球で生み出された人造人間. 2인조의 정체는 인조인간. 과거 손오공이 없애버렸던 레드리본군의 과학자 닥터 게로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년 후의 미래에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전사가 트랭크스밖에 안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모두 인조인간과 싸우다 죽어버렸고 자신에게 싸움을 알려준 손오반과 살아남았지만 손오반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待てよ! 오라와 どうなったんだ? 오라도 やられちまったのか? あなたは戦っていない。 あなたは今から間もなく病気に侵されてしまうんです。 そして死んでしまわれる。 손오공은 바이러스성 심장병에 걸려 인조인간들과 싸우기도 전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미래에는 치료가 되는 병이라 치료제를 가져온 트랭크스.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이 신경 쓰이지만 미래는 너무나 지옥이라 그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트랭크스. 그렇기에 본인의 엄마도 타임머신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타임머신 作って? 마사카 소노 카짱 하이 아소코니 빨아나가. 충격적인 얘기들을 한 번에 해주고 떠나는 트랭크스. 손오공은 인조인간 얘기를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데 남들보다 귀가 밝은 피콜로는 이들의 얘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타임머신부터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때 타임머신을 타고 사라지는 트랭키스. 전사들은 그제서야 3년 동안 수련하겠다며 다짐합니다. 손오공이 나마크벨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근처에 기뉴트 전대의 우주선이 남아있었고 우주선에 찍혀있던 목적지로 무작정 오게 되었고 야드레트 성인들에게 구해졌던 것. 신기한 초능력을 사용하는 야드레트인들에게 기술을 하나 배워온 손오공. 그렇게 배워온 순간이동을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길을 느껴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인데 1만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순식간에 갔다 온 손오공. 부르마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지금 바로 닥터 게로를 찾아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럴 때 보면 천재가 맞는 것 같지만 싸움에 미친 사이어인 베지터와 손오공은 인조인간들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 뒤를 기약하며 헤어지는 전사들. 그렇게 3년 뒤 약속한 남쪽 도시에서 만난 전사들. 부르마는 미래의 모습대로 야무치와 헤어지고 베지터와 만나 트랭크스를 낳았습니다. 도장은 베지터다요나 트랭크스. 그 와중에 점쟁이 놀이하는 손오공. 그렇게 인조인간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사들이 방심했던 건 인조인간들은 말 그대로 인조인간이라 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인척 야무치에게 접근하여 한방에 쓰러뜨립니다. 기가 많이 떨어진 야무치를 쫓아온 전사들. 크리릭은 야무치를 치료하기 위해 데려가고 이후 전사들은 사람이 없는 장소로 가자고 제안하는데 아무도 없는 장소를 만들어주겠다는 인조인간. 손오공이 급하게 막아보지만 이미 반쯤 초토화되어 버린 남쪽 도시. 야무치는 다행히 선두를 먹고 회복되었습니다. 뚫린 구멍까지 막아버리는 선두 클라스. 501행과 인조인간은 결국 아무도 없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어딘가 좀 힘들어 보이는 손오공. 손오공 ずっと貴様を偵察していたのだ超小型の虫型スパイロボットを使ってな. 레드리본군은 벌레 로봇을 사용하여 손오공이 어릴 때부터 싸웠던 정보들이 다 있었고 심지어 베스터와의 싸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레드리본군을 없애버린 손오공을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간진한 것을 실험해 忘れちまったらしいな. 오메라의 負けだ. 치명적이었다나. 슈퍼 사이야진의 것을 知らなかったとは. 스파이로봇이고 뭐고 초사이언이 된 손오공. 한편 야무치, 손오반, 크리링은 인조인간이 힘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전해주러 다시 현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손오공과 인조인간 19호의 싸움. 우세한 쪽은 손오공이었습니다. 손오공은 에네르기파를 사용하는데 에네르기파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19호. 어딘가 아파 보이고 승부를 빨리 끝내려는 듯한 손오공의 모습. 알고 보니 손오공은 트랭크스가 말했던 바이러스성 심장병에 도진 것이었습니다. 선두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손오공은 어째서인지 심장병에 바로 걸리지 않았었고 건강했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았었습니다. 변신까지 풀려버린 손오공. 19호는 손오공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사들이 도와주러 가지만 막아서는 인조인간 20호. 그때 손오공을 구해주는 누군가. 카카로트를 타오스노와 코노오레노 약다. 기사마라 가라쿠타 인형의 델 마크じゃない. 중력 수련을 끝내고 온 베지터가 등장합니다. 상남자식으로 손오공을 건네는 베지터. 다레카 카카로트 우치니 힙빠테 이때 아노토키 우케토타 토코약을 노마세테 코이. 뭐냐? 마음만은 츤데레였습니다. 야무치는 손오공을 데려갑니다. 시리타이 몬다. 기사마라 진조 인간데모 쿄후니 오비에르노카 도우카. 베지터는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합니다. 베지터는 손오공이 했었던 중력 수련을 손오공보다 더 강도 있게 했으나 손오공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고 그 분노로 인해 초사이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19호의 공격에 일부러 당해보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다. 기사마라 이타미오 간지나인다로? 락키다타나. 베지터는 19호를 이기다 못해 괴롭히는 수준으로 박살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뺏어가려는 19호. 베지터는 에너지를 뺏는 팔을 잘라버립니다. 빅뱅 어택으로 가볍게 19호를 해치워버립니다. 빠른 상황 판단으로 도망가는 20호. 인조인간들은 기가 없기 때문에 숨어버리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20호는 연구소로 돌아갈 예정.
돌아가기 전에 먹잇감이 너무 많아 에너지를 빼앗으려는 20호. 하지만 피콜로는 오반에게 귓말을 날립니다. 어느새 포위되어버린 20호. 피콜로 또한 3년 사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 시간 미래에서 돌아온 트랭크스, 전사들을 쫓아갑니다. 가는 도중 인조인간 19호의 머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난다! 고노 진소닝야! 트랭크스는 19호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전사들과 합류한 트랭크스. 도랑크스! 피콜로가 이름을 말해버려서 베지터는 트랭크스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트랭크스는 인조인간 20호도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신의 미래에 있던 인조인간들과는 아예 다른 놈들. 그때 굳이 인조인간을 보겠다며 부르마와 야지로베가 도착하는데, 닥터 게릇! 貴様らには 絶対に 勝ち目がないと 言ったのは 本当だ! 17호と 18호가 이만히 貴様らも 殺しに 来るぞ!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도망가는 20호. 과학자인 부르마는 같은 과학자인 닥터 게롯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방금 본 인조인간 20호가 닥터 게롯 본인이라고 알려줍니다. 닥터 게롯은 인조인간들에게 죽을 운명이었지만 과거로 온 트랭크스 때문에 역사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트랭크스는 17호와 18호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야하리 대가라 에너지를 吸い取るのか? 예, そういうことは 야츠라의 에너지와 무겐난데스. 인조인간을 작동시키려는 베지터와 인조인간을 파괴하려는 트랭크스는 닥터 게롯의 연구소로 떠나고, 아버지라고 한 말을 들어버린 부르마. 아이츠노 나와 토랑크스, 치치와 베지타, 하하와 오마에다. 결국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피콜로. 토랑크스, 안타 꽤 이 오토코니 나른잖아이. 그렇게 연구소에 도착한 닥터 게롯. 닥터 게롯은 17호와 18호를 깨웁니다. 연구소를 찾아낸 크리링은 친구들을 부릅니다. 17호와 18호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닥터 게롯의 명령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긴급정지 컨트롤러를 만들어놨는데, 17호는 컨트롤러를 빼서 부셔버립니다. 밖에서는 연구소의 문을 부셔버립니다. 연구소 안에는 17호와 18호 외에 인조인간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 사실 또한 트랭크스가 알고 있던 미래와 달랐습니다. 16호의 작동을 방해하는 닥터 게롯을 공격하는 17호. 결국 닥터 게롯을 죽여버립니다. 인조인간을 하나라도 줄이려는 트랭크스는 연구소를 폭파시켜버립니다. 연구소가 다 부셔져도 저거 하나는 멀쩡. 결국 16호마저 작동시킵니다. 이들은 만들어진 목표인 손오공을 죽이기 위해 손오공에게 갑니다. 그 시간 인기 많은 손오공은 여전히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17호는 낭만을 즐기자며 굳이 차를 타고 먼 길을 가자고 합니다. 와카르다로 16호. 오마에모 닌겐노 오토코카라 진소 닌겐이 났다. 오레와 무카라 츠쿠라레다. 닌겐 베스잖아이노카. 아타시타치토와 근본적인 차이인다. 그때 자기를 무시하고 떠난 인조인간들에게 분노하며 도착한 베지터. 그렇게 18호와 싸움이 시작됩니다. 베지터의 공격에 별로 타격을 안 받는 것 같은 18호. 조금씩 우세해지기 시작하더니 베지터에게 치명타를 입힙니다. 열받은 트랭크스가 덤벼보지만 17호에게 한방 컷. 남은 전사들도 깔끔히 쓰러뜨려버립니다. 남은 건 이제 크리링뿐. 18호의 포상을 받고 인조인간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선두로 모두를 회복시키지만 인조인간들이 자신들을 죽이지 않은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역사가 바뀌어버린 탓인지 미래의 17호 18호보다 현재의 17호 18호가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피콜로는 결심이 선듯 신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こんなところへ 来たか 分かっているんだろう. 分かっておる. 피콜로는 신님과 다시 한 몸이 되어 파업을 할 생각으로 온 것이었고, 신님은 그럴 생각이 있지만 좀 더 지켜보자고 합니다. 인조인간들이 강한 건 맞지만 생각보다 악하지 않기 때문. 인조인간들은 GTA 마냥 차를 빼서 손오공 찾기 게임을 시작합니다. 손오공과 일행들은 인조인간이 찾아오기 전에 손오공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그때 부르마에게서 온 의문의 사진 한 장. 바로 트랭크스가 타고 온 똑같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의문의 사진의 출처를 찾아온 트랭크스, 손오반, 부르마. 타임머신을 비교해보는데, 놀랍게도 트랭크스가 타고 오기 전 새겨두었던 문구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타임머신 안에는 의문의 알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확인해보니 이 타임머신은 트랭크스의 미래보다 3년 뒤의 미래에서 온 것이었고, 이 시대에 도착한 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었습니다. 트랭크스가 프리저를 썰었을 때보다 1년 더 전에 도착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단 캡슐로 만들어서 보관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려 하는데 이상한 곤충에 탈피한 껍데기를 보게 됩니다. 타임머신 안에 있던 의문의 알에서 부화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 상황을 위해서 보고 있던 신님. この4年間の妙な胸騒ぎはやはり人造人間のせいではなかった。
分かっているのは、あの人造人間を思う上回るとてつもない生物がこの地球のどこかに存在するということだ。그 시각 진저타운에서는 주민 1만 5천 명이 옷만 남기고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요이노다, 미스터 포프. 이마노 지구에 필요한는와 카미ではない. 스와모노다. 지구의 신님은 결국 피콜로와 원래의 한 몸으로 돌아갑니다. 사요나라 카미사마. 신나나이게. 모 카미데모 피콜로데모나이. 온토노 나모 와스레테시마타 나멕스 세이진다. 그렇게 바로 사건의 원흉을 만나러 온 신콜로. 사람들이 옷밖에 남지 않았던 이유는 이 성인 곤충이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둘의 싸움. 이 성인 곤충은 피콜로의 기술인 마감현상 보로 사용합니다. 나카나카 야루데와나이카. 이크라 와타시가 마다 간젠타이데와 나이토 이테모나. 피콜로의 예상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건 이 곤충이 타고 온 게 맞았고, 몸집이 커서 알로도라가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에네르기파까지 사용합니다. 에네르기파를 피한 피콜로를 잡고 에너지를 뺏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쪽 팔이 털린 피콜로. 피콜로는 털린 김에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 성인 곤충의 정체는 인조인간 셀. 닥터기로가 과거 전투의 단인들의 세포를 모아 만들려고 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닥터기로의 컴퓨터는 계속 연구를 진행했고, 그렇게 셀이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마간 광살포나 에네르기파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피콜로와 손오공의 세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셀이 완성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4년 뒤의 얘기이고, 지금의 셀은 미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알에서 숙성되는 데 3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다! 기사마가 와자와자 미래에서 왔다 이유가 난다! 내가 완전체가 되려면 인간도모의 생태 액수의 흡수だけでは 足りないのだ. ある2つの重要な特殊生命体を合体させる必要がある。ドクター・ゲロの作った人造人間17号と18号だ。이세리온미래에서는트랭크스가17호18호를쓰러뜨린미래였고17호18호가없으니완전체가될수없었던셀은트랭크스를죽이고타임머신을타고온것이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다 들어서 연기를 그만하는 피콜로. 그때 도착한 트랭크스와 크리린. 셀은 태양권을 사용하여 도망쳐버립니다. 이후 피콜로는 셀에 대한 정보를 전사들에게 말해줍니다. 트랭크스와 크리링은 현재 시대에는 셀이 태어날 수 없게 죽이러 갑니다. 이들은 운 좋게도 17호의 설계도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연구소를 없애버립니다. 한편 손오공은 심장병이 치료되어 드디어 건강해지게 됩니다. 손오공은 피콜로에게 밖에서의 하루가 안에서는 1년의 시간인 정신과 시간의 방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손오반과 베지터, 트랭크스와 함께. 그렇게 베지터를 찾아옵니다.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꿀정보를 주고 베지터와 트랭크스가 먼저 수련을 시작합니다. 야, 손오공은 어디 있나? 드디어 손오공을 찾아온 인조인간들. 그렇게 시작된 피콜로와 17호의 싸움. 신님과 하나가 된 피콜로는 강했습니다. 17호를 그지꼴로 만드는 피콜로. 신님의 지혜가 더해져 영리하게 싸우는 피콜로입니다. 하지만 17호는 베리어로 막아냅니다. 그 시간 부르마는 트랭크스가 가져온 17호의 설계도로 인조인간 긴급정지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싸움이 계속되는가 싶더니 파워와 互角でも 스타미나に差がつき始めてきたようだな。 俺のエネルギーは永久に減らない。 그때 이들의 앞에 셀이 나타납니다. 17호는 셀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을 흡수하며 강해진 셀. 17호! 소이츠와 기사마를 殺して 自分に吸収するつもりだ!逃げろ!셀이 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피콜로. 하지만 자칭 최강 인조인간인 17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결국 셀은 피콜로를 쓰러뜨립니다. 그 이후 17호를 노리는 셀. 오마에타치와 이이 앗다. 인간모동물모이타즈라니이노치오우바와나갔다. 그렇게처음으로 나서기 시작한 16호. 구형 모델이라 무시당했던 16호는 사실상 제일 강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로봇 그 자체라 에너지 뺏기도 16호한텐 소용없었습니다. 꼬리를 잘라버리는16호. 하지만 피콜로의 세포가 있어서 재생해버립니다. 팔을 분리하여 필살기를 쓰는 16호. こんなに強かったのか16号のやつ。그때땅속으로17호의뒤로나타난셀. 결국엔17호를흡수해버립니다. 단한방으로16호를쓰러뜨립니다. 상황을보러온천진반은 완전체가 되는걸막기위해나섭니다.
18호가 도망칠 때까지 무한 신기공포를 날려줍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어주고 힘을 다해 쓰러져 버린 천진반. ここで勝負をつけてえところだが今のオラじゃどうひっくり返ってもおめえには勝てねえ一日だけ待ってくれ必ずおめえをコテンパンに倒してみせる。 그렇게 손오공은 피콜로와 천진반을 데리고 순간 내려갑니다. 그 시간 완성된 긴급정지 컨트롤러를 받은 크리링. 신전에선 선두를 먹고 피콜로와 천진반이 회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나온 베지터와 트랭크스. 부르마는 이들에게 전투복을 선물해줍니다. 그렇게 셀을 쓰러뜨리러 가는 베지터. 손오공과 손오반도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18호를 찾는 셀 앞에 도착한 베지터. 바카다 아이츠와 아타시니 테모 아시모 데나갔다 모노가 이마노 셀을 아이테니 나니가 데키르토유노다. 바로 셀에게 한방 먹이는 베지터. 심지어 셀을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바카다 기사모 베지터다로 시가우노가 오레와 스파 베지타다. 죽이시라! 완전타이니 센스레바 안다야스가다키니. 긴급정지 컨트롤러를 가지고 온 크리링은 정말 우연히 18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크리링은 18호에게 포상받은 기억에 인조인간도 인간이라며 컨트롤러를 파괴시켜버립니다. 한편 셀은 완전체가 된 자기와 싸우고 싶지 않냐고 사이어인 특성을 이용해 베지터를 꼬셔봅니다. 셀의 꼬임에 넘어가주는 베지터, 완전체가 되라고 합니다. 오사우와 미노가시테모 노레와 니가산소! 그때 셀은 숨어있던 18호를 발견합니다. 오이! 셀이 미츠갔다도! 오히려 트랭크스를 방해하는 베지터. 트랭크스는 정의로운 폐륜을 저지릅니다. 트랭크스의 계속된 방해에 태양권을 쓰는 셀, 이후 18호를 결국 흡수합니다. 완전체가 되어버린 셀. 한편 정신과 시간의 방에선 손오반이 드디어 초사이언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18호를 잃은 크리링의 분노, 크리링을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다행히 선두로 죽진 않은 크리링. 그렇게 시작된 베지터와 셀의 2차전. 완전체가 된 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필살기인 파이널 플래시를 날리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콜로의 세포로 바로 회복하니 셀, 결국 베지터는 셀에게 패배합니다. 트랭크스는 사실 베지터보다 더욱더 파워를 했고 베지터의 패배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브롤이 빙의하는 트랭크스. 그렇게 시작된 트랭크스와 셀의 대결. 트랭크스가 지금 스게파와대 싸우고 있어.お前よりはるかに強くなってな. 트랭크스의 바람대로 베지터를 데리고 도망가는 크리링. 셀은 트랭크스의 파워업이 무식하게 힘만 늘린 거라고 말해줍니다. 힘은 있지만 스피드가 없으니 셀을 때리지 못하는 것. 그딴 변신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능욕을 줍니다. 소다타가 토산모 코노 헨신가 데키탄다. 다가 아에테 시나갔다. 코나르노가 와카테 이타카라.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트랭크스. 셀은 트랭크스를 죽이는 것 대신 하루 만에 강해져온 베지터와 트랭크스를 보고 시간을 더 주겠다며 무술대회를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10日後に 開こう. 대서비스다. 세제에 強くなって私を楽しませてくれ. 그렇게 떠나버리는 셀. 16호는 자기도 무술대회에 출전하겠다며 부르마를 이용해 자기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셀이 飲み込まれたあの2人だってそんなにひどいやつじゃなかった. お前のいた未来の人造人間とは やっぱり違うんだよ. 강한 동료를 하나라도 더 늘리려는 크리링. 인테리어 작은 셀은 순식간에 무술대회의 장소를 만듭니다. 이후 무술대회의 소식을 전세계의 방송으로 알려줍니다. 손오공 부자는 드디어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나옵니다. 난다 아이츠라 아레와 슈퍼 사이야진가 분위기가 조금 지가 곡시젠니 아노 조타이데 이야가루. 그렇게 새로운 옷을 입은 부자는 무술대회를 준비합니다. 손고구가 기가이니와 반드시 데테야루. 다카라 소레마데 誰一人殺すんじゃねえぞ. 이나 이시아이になりそうだ. 지 할 말만 하고 사라지는 손오공. 베지터와 트랭크스, 피콜로는 순번을 정해 정신과 시간의 방을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손오공과 손오반은 둘이서 따로 수련하겠다고 거절합니다. 난다도? 기니란나. 이마노 이카다다도 기사마노 호가 오레요리 지수력가 외다도 이테이리오니 기코에루가. 아, 随分 외다토모. 나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손오공. 그렇게 손오공 부자는 신전을 내려옵니다. 바로 밑층 카린탑에 잠시 들린 손오공은 카린에게 셀과 자신을 비교해달라고 합니다.
恐ろしいやつじゃ。お前はどこまで強くなりゃ気が済むんじゃ。そうかな。お父さんはそんなにすごくなったんだろうか。孫悟空의기회도별로놀라지않는손오반くそったれ。カカロットめ。いつもだ。いつも俺より一歩先を行きやがって。まったく頭に来る野郎だ。아랫집층간소음에상당히열받은베지터티치는손오반의머리에불량화가됐다며기절초풍합니다손오공의훈련은별거없이그냥초사이언상태를유지하면서지내는것이었습니다셀의선전포고에셀에게선빵을날려쓸데없이죽어버리는인간들때문에손오공은신전을찾아가드래곤볼을만들나메크성인을데리고오자고제안합니다그렇게개왕님의도움을받아새로운나메크별로온손오공ほら、孫悟空といって地球から来たんだけど。おお、あなたがナメック星でフリーザと戦い、我々を救ってくださった悟空さんか。그렇게지구의사정을들은새로운최장로는지구의새로운신님이될자질을가진우수한나메크인덴데를지구로보내기로합니다그렇게덴데는지구에와서드래곤볼을부활시킵니다드디어셀무술대회일명셀게임당일이되었습니다먼저도착한건공식적으로최강의격투가미스터사탄미스터사탄이셀에게도전합니다그렇게전사들도도착합니다간단히셀의승리그리고처음부터손오공이나섭니다간단히탐색전으로간을보며시작합니다속임수라고개무시하던미스터사탄과기자둥절눈으로쫓아가기도힘든둘의싸움에너지파는이제큰기술도아닙니다さてと준비운동はこれくらいでいいだろう아서로진심으로싸우기위해준비합니다이후천진반의사신권을따라하는셀손오공은어떻게든4명과싸워냅니다그렇게마관광살포에에너지파까지사용하는셀순간이동으로피해버립니다공중에서에너지파를준비하는손오공셀은위에서쏘면지구가파괴될거라고안쏠거라생각하지만쏘기직전순간이동을사용하여공격해냅니다몸에반이날아갔지만역시나회복하는셀고산다셀우오메의強さはよくわかった오라모야메토쿠잘싸우다갑자기항복을선언하는손오공자신의차례가온것같자배아프다고쇼하는미스터사탄오메의노대반다조고항갑자기손오반을부릅니다손오공을말리는피콜로역시오바니의참아버지는피콜로입니다심지어적에게선두까지매기는손오공아래가고항가아노오도라시고항가아노가기どうやってあれほどの巨大な戦闘力を그렇게시작된셀과손오반의전투잘싸워보는듯했지만결국밀리는손오반오고레오고때기사마노신노치카라오미세데미로화내면더강해진다는말에자극하는셀손오반을계속자극시키지만반응이없습니다피콜로는오반과상의된작전도아니고싸움을좋아하는애도아닌데분노는커녕아버지가도와주러오지않는다고생각할거라며팩폭을날립니다그때셀은크리링에게선두를빼앗고손오반의분노를위해전사들을괴롭히려고하지만16호가끼어듭니다16호는셀과함께자폭을하려고했지만16호의수리당시부르마가자폭장치를없애버린것그말에16호를박살내버리는셀진정한사커키까지이후셀은전사들의인원수에맞춰셀주니어를만들어냅니다그렇게전사들과셀주니어들끼리짝을맞춰싸웁니다셀주니어의강함에하나둘쓰러지는전사들引き上げる前に俺をあの子供のところに持って行ってくれ。頼む、チャンピオン。やめた方がいい。殺されますぞ。やかましい。名前も知らん奴や、あんな子供までもが戦っているんだ。チャンピオンが逃げたんじゃ。いい悪いもんだぜ。16호의바람대로머리를던져주는사탄。正しいことのために、戦うことは罪ではない。話し合いなど、通用しない相手もいるのだ。気持ちはわかるが。もう我慢することはない。俺の好きだった自然や動物たちを守ってやってくれ。그때16호를밟아버리는셀16호는죽어버립니다순식간에셀이들고있던선두를뺏어오고셀주니어를한방컷냅니다남은셀주니어도모두에치워버립니다그렇게손오반과셀의2차전시작셀은풀파워를내보지만손오반에게밀립니다자존심상한셀은에너지파를날려보지만손오반의에너지파에당해버립니다몸도자존심도너덜너덜해진셀트랭크스에게지적했던잘못된변신을본인이해버립니다그때손오반에게제대로한방맞고흡수했던18호를토해냅니다그렇게제2형태로돌아온셀
자신감이 가득 찬 소노바는 셀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돌아버립니다. 결국 셀은 자폭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위력은 지구가 날아갈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셀을 붙잡는 손오공. 그렇게 셀과 함께 순간이동합니다. 데려온 곳은 하필 개왕님이 사는 곳. 그렇게 셀이 폭발해버립니다. 개왕님과 손오공, 바브루스, 그레고리는 고인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개왕님은 셀의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지구에 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무작위로 쏜 샷에 트랭크스가 죽어버립니다. 지구로 돌아온 셀, 셀의 머리에는 작은 핵이 존재하는데 그 핵이 파괴되지 않는 이상 계속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이어인의 세포 때문에 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손오공의 순간이동마저 배운 채로 트랭크스의 죽음에 열받은 베지터는 셀에게 무차별적으로 되돌아봅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방컷 베지터를 죽이려고 하지만 손오반이 막아줘서 부상을 당해버린 손오반, 지구를 날려버릴 정도의 최후의 에네르기파를 준비하는 셀, 부상까지 입은 손오반은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는데 그때 손오공이 저승에서 손오반에게 균마를 보냅니다. 지구의 힘으로 신지로 고환! 지금 오메와 우주에 가장 센다! 그렇게 서로 에네르기파를 쏩니다. 둘의 힘에 지구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셀과의 힘대결 중인 오반을 도와주는 피콜로와 천진반, 야무치 크리리. 사실상 별 도움은 안됩니다. 하지만 베지터의 일격은 도움이 됩니다. 이봐라! 그렇게 모두의 도움으로 셀을 없애는 손오반. 손오공 부자는 지구를 구하게 됩니다. 간생이 야라레다. 아이츠라 오야콘. 그소! 카카로토메! 안나 시니카다 시아가테! 오레와 몸. 베지터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손오공의 죽음에 전의를 상실해버립니다. 셀을 해치우고 사라진 전사들, 미스터 사탄은 본인이 셀을 죽였다고 사기칩니다. 전사들은 신전으로 모이게 되고 덴데의 치료로 회복한 손오반. 도상과 이슈다ったから 셀이 勝てたんだ. 何にしても よくやったぞ 고한. 本当に 強くなったな 고한. 18호에게 마음이 있었던 크리링은 셀에게 뱉어줬던 18호를 챙겨줬지만 떠나버리는 18호. 전사들은 부활한 드래곤볼로 신룡을 불러냅니다. 덴데의 능력으로 소원의 개수는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소원으로 셀에게 죽은 사람들을 되살려냅니다. 그렇게 트랭크스도 되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 소원으로 손오공을 살려내보고 싶어 하지만 예상대로 한번 죽은 적이 있어서 되살려낼 수 없습니다. 덴데의 새로운 드래곤볼은 한번 살려낸 사람들을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나메크성의 신룡 호룬가한테 부탁해보자고 제안하지만 随分前に ブルマから 言われたことがあんだ. このオーラが 悪い奴らを 引きつけてるみてえだってな. 考えてみっと. 確かに そうだろ. 브루마의 팩폭을 잊지 않았던 손오공은 자신을 살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いつかおめえたちが 信じまったら また会うな. 바이바이. 크리링은 두 번째 소원으로 17호, 18호의 몸에 있는 폭발 장치를 없애달라고 합니다. 신룡이 신기해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18호. 맞다나. 한편 트랭크스도 다시 미래로 돌아갑니다. 무언의 인사를 해주는 베지터. 그렇게 미래에 도착해 미래의 부르마와 근황 토크를 하는데 인조인간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출동합니다. 베지터와의 수련으로 인조인간 따위 가벼워진 트랭크스. 少しは 성장했다나. 18호 마지데 오크라せるなんて. 타임머신에 있다 과거의 시대의 오마이타치와 少しは 이이야츠다. 다가 この 시대의 오마이타치와. 간단히 18호를 처치하고 17호마저 처리해버립니다. 그렇게 몇 년 뒤 인조인간을 없애버린 소식을 전하러 가는 트랭크스. 너곤이 이르노와 와카테르소 셀을! 역사의 흐름대로 타임머신을 훔치기 위해 셀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셀까지 모두 처리해버린 트랭크스. 미래에도 평화가 왔습니다. 셀게임 이후 몇 년 뒤 손오반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손오반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셀게임 때의 미스터 사탄의 사계극은 사탄시티라는 도시도 생겼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손오반은 이곳에 있는 오렌지스타 학교에 다닙니다. 그 시간 은행에 나타난 간부들, 손오반이 나서봅니다. 정체를 들키면 안되니 초사이언으로 변하는 손오반. 일반인이 맞으면 죽는 거 아니냐고요. 간단히 총알도 다 잡아내는 진짜 영웅. 그러게 손오반 덕분에 강도들을 잡아냅니다. 아레 다레가 였다노?
まさか警察じゃないわよね。さあ、見てなかったから。자기가강도를잡지못해서아쉬워하는소녀목격자등장금발의전사의오렌지스타학교배지를차고있었다고말해줍니다네샤프너아んたじゃないよね金色の戦士아쉽게도샤프너는클럽전문트레이너라바쁩니다그때소노반이새롭게전학옵니다무려수학과학물리역사국어외국어까지모두만점을받은소노반아니아빠가손오공인데어떻게했냐갑자기시작된야구경기홈런될공을가볍게띄어잡아냅니다눈에안띄게살살던진다는게이정도다음은손오반의배팅차례이크세요케네또신지마우소단련한헬스근육으로파워투구를날리는데今のはデッドボールってやつですよね눈에띄지않기위해가만히있었던손오반그게더눈에띈다고미스터사탄의딸인비델은손오반을의심하기시작합니다정체를들키지않기위해부르마를찾아온손오반고항体が남っているぞいくら平和だからといっても訓練はしておけ그때마주친베지터아기였던트랭크스도꼬마가되었습니다부르마는손오반에게파워레인저가될수있게도와줍니다타이밍좋게폭주족발견私は正義を愛する者グレートサイヤマンだこいつやっぱり変だぜバカにするなごめんなさいよく考えたらとてもいいお名前でした그렇게그레이트사이언맨의첫활약개시집으로돌아온손오반손오공과똑닮은동생손오천이있었습니다손오천은손오공이셀카싸우기전남긴두번째아들심장병에걸렸던이때인가아니면이때인가뭐가되었든대단한부부한편비델은사탄의딸로서강함을인정받아히어로아닌히어로생활을하고있었습니다그때강도들때문에추락하는버스그레이트사이언맨이구해줍니다では、さらば비델상그레이트사이언맨이자기의이름을알고있어또의문을가집니다한편파워주산에살고있는오공가족은서커스단에서학대당하는파워주산공룡을 TV 로발견합니다직접데리고와보려는손오반순순히넘겨줄리가없었고그래서납치를합니다범죄자가된그레이트사이언맨을잡으러온비델화가난공룡의부모들이찾아옵니다비델을지키기위해결국공룡을패는사이언맨그과정에서상처를입은그사맨그렇게공룡가족들과함께파워주산으로돌아갑니다다음날학교를등교하는데기노와아리가도예비델사모부지대요갔다뭐각세나이와요그레이트사이언맨의소타이와손고한쿠안타닷타노네네金色の戦士もあんたなんでしょう。あ、あれは違います。비델은상당히강한손오반보고1개월후에천하제일무술대회에나오라고말합니다또한무술대회의전챔피언손오공의아들이냐고물어보는비델그레이트사이언맨의정체를밝히겠다는비델때문에어쩔수없이무술대회에참여하기로합니다정체를들키면안되니헬멧대신다른방법을찾으러온손오반간단한방법이있었습니다손오난토카테다이카이貴様が出るんなら俺も出る손오반이평화에쉬는동안수련만한베지터는무술대회에나가겠다고합니다오라모데도고한점쟁이바바알마마에게부탁하면하루정도는이승에갈수있다는손오공타노시미니시테이르조카카로츠도악으로시도케오레와즈이븐우데오아게타오라모다베지타야나텐카이치부도카이데아오제그렇게손오반은전사들에게도이소식을알려주러다닙니다크리링은사실대머리가아니었던것도우승상금을들으니눈돌아가는18호크리링은18호와결혼하여딸까지낳았습니다피콜로에게도소식을전합니다손오공이돌아온다는소식에너무나좋아하는불쌍한치치오공의훈련을보러온대개왕님사실손오공은셀한테죽은이후저승제일무술대회의북쪽개왕대표로참가했었고거기서강자파이크한과싸워우승을한적이있습니다한편다시지구에선돌멩이를던져보라는손오반생각보다힘이센손오천셀전최강손오반은거리를더두자고합니다그렇게점점감을되찾아가는손오반僕も兄ちゃんみたいになってもいいそのスーパーサイヤ人ってやつになりたいんだよなってもいいけどそいつは後手にはまだちょっと無理かな그어려운걸손오천이해냅니다그렇게대련으로수련을바꾸는데초사이언이되어도하늘은못나는오천손오반은나는법을가르쳐주기로합니다그때하늘나는법을배우러온비델길을설명해주지만이해못하는비델을위해손오천이길하는걸보여줍니다그아빠의그딸이라고속임수아니냐는비델그렇게조금씩발전해나가는손오천과비델비델산노가미노게다게다
もっと短くした方がいいと思うよ。ショートヘアの方がごはんくんの好み?비델의설레임을깨버릴손오반의대답은무술대회에서머리가길면불리하다는것이었습니다한편트랭크스도오천과의대회참석을위해수련을합니다やっぱりこのままじゃつらいや。スーパーサイヤ人になろうと。伝説の戦士と言われたスーパーサイヤ人にこうもあっさりと。ソノチョンド조사연이될수있다는얘기에충격먹은베지터まるでスーパーサイヤ人のバーゲンセールだな。그렇게천하제일무술대회당일이되었습니다손오공이나타납니다고군사待っていたぞ오라모아이타갔다그렇게둘째와처음만나게되는손오공15살미만인오천과트랭크스는소년부로참가하게됩니다セルを倒したのはミスターサタンじゃなくて君たちなんだろ私には分かっていたよ아나운서는오랜만에출전한손오공일행을반겨줍니다무술대회의참가자수는총194명입니다예선통과를하기위해펀치머신을쳐야합니다미스터사탄의펀치점수는137점18호의점수는간단히774점すいません故障したようですちょっとお待ちください다시힘조절해도203점크리링192점손오공186점피콜로210점やっぱり完全に壊れているようだね성격보여주는베지터だわよ何者なのかしらあの連中오반의말에쇼컷이된비델은손오공일행들을궁금해하지만손오반의아빠였습니다あんたお父さんは死んだって응そうだよだから頭の上に輪っかがあっただろ그렇게시작된소년부무술대회간단히트랭크스승리그렇게모두를간단히쓰러뜨리고결승에서만난오천크스당연하지만웬만한성인들보다잘싸웁니다소년부우승자와가볍게시합해야하는미스터사탄은이상황이상당히당황스럽습니다트랭크스한테잡혀버린손오천초사이언을사용하여탈출합니다하지만이들은이싸움에서초사이언이되지않기로약속했었습니다무지성으로돌진하는손오천손오천의두뇌플레이에결국트랭크스도초사이언이됩니다결국손오천의장외패오이残念だったな。どうやら俺の息子の方が血統が良かったらしい。그렇게소년부우승자트랭크스와미스터사탄이대결합니다못이길것같으니머리를굴려보는사탄強いな僕おじちゃんの負けだよ일부러져준척으로위기보면한편손오공앞에나타난의문의보라돌이どれほど強いのかを知りたいのです손오공에대해뭔가를아는것같은보라돌이地球のものじゃないな한편성인부에참가하고싶은오천크스는마이티마스크의옷을빼서변장합니다드디어제비뽑기로시작된본선시작가볍게크리링이승리다음경기는피콜로와보라돌이의경기자기가누구인지곧알게될거라며바로앞에있는데도피콜로에게귓말을날리는보라돌이피콜로는결국위압감에기권합니다아또마사카다이카요사마다네지가이마스보라돌이의정체는개왕신이었습니다개왕신은개왕님보다위에있는대개왕님그위의개왕들의신입니다그렇게비델과스포포비치의다음경기가시작됩니다스포포비치의목을돌려버린비델하지만스스로끼워맞춥니다비델을가지고노는스포포비치비매너플레이에열받은손오반다행히동료인야무가말려서그만둡니다비델은선두를먹고회복합니다그렇게손오반과키피토의시합이시작됩니다スーパーサイヤ人とやらになるのだ。もしもの場合、本当に私たちの助けとなるか試してみたい。개왕신은손오반을잠시이용하고싶다며앞으로무슨일이일어나도나서지말라고합니다개왕신의정체를알게된전사들결국초사이언으로변신하는손오반고한가긴이로센시だったなんて그때난입하는야무와스포포비치개왕신은손오반을못움직이게막고그덕에이상한도구에찔려버립니다알고보니이들은에너지를흡수해가는것이었습니다임무완료후사라지는이들これからあの二人に気づかれないようこっそり後をつけますもしよろしければ私と一緒にあなたたちも来てください손오공은따라가겠다고하지만자기와의대결이잡혀있는데가겠다고해서짜증난베지터결국다개왕신을따라갑니다손오반을회복시켜주는키비토손오반과비델도합류합니다개왕신은마도사 BBD 에대해설명해줍니다 BBD 가마인부라는괴물을만들어냈다고합니다마인부의힘이감당이안됐던 BBD 는
마인볼을 구슬 안으로 가둔 것이었고 다시 부활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마도사 비비디는 당시에 죽였지만 아들인 바비디가 남아 지구에 와 있었던 것, 그렇기에 오반의 에너지를 빼서 마인부의 부활용으로 쓰려는 것입니다. 역시 가있다方がいいよ. これから先に何が起こるかわからない. 근데もやっぱり金色の戦士はゴハン君だったのね. 多分セルを倒したのも私のパパじゃないわ. あなたたちね. 여자친구를 챙기는 수도반과 진실을 알아버린 비데. 그렇게 스포포비치와 야무를 쫓아온 전사들, 마도사 바비디가 등장합니다. 마계왕 데브라까지 부하로 만들었습니다. 바비디는 욕망이나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어 자기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다けど 피코로와 마즈인じゃねえか? 마족 출신だし. それは昔のことだ! 열심히 일하고 온 부하들을 죽여버리는 바비디. 숨어있었던 걸 알고 있었던 데브라, 순식간에 키비토를 죽여버립니다. 난데없이 침을 뱉어버리는데 침을 맞은 크리린과 피콜로가 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우주선 안으로 유인하는 데브라. 자, 2人が 모토니 모도레르 호호가 아르 때 곧다나. 아노 다브라가 시다나이 칸일이와. 난다, 아른자네가 간단한 호호가. 그렇게 적의 뜻대로 우주선에 들어갑니다. 그때 나타난 푸이푸이, 마인드를 쓰러뜨려 밑으로 가야만 바비디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순서를 정하는 전사들. 아나타 히토리데 타타카우 키나노데스카? 도젠다. 안나 야츠 오레 히토리데 쥬븐다. 간단히 푸이푸이를 제압하는 베지터. 바비디는 푸이푸이의 특기 장소, 중력이 무거운 곳으로 장소를 바꿔줍니다. 하지만 베지터의 주 훈련은 중력 수련. 간단히 푸이푸이를 죽여버립니다. 고노분다도 마진부という 야츠모 타이시타코토와 나인じゃないのか? あの ダーブラってやろうみたいにな. ダーブラが大したことはないってどういうことですか? あのダーブラってのあんたたちが恐れていたほどの野郎じゃなさそうだと言っているんだ. 本当ですか? 悟空さん。 7年前にセルってやつがいたんだけど、あいつぐらいの強さかな。多分。信じられない。スーパーサイヤ人というのはそれほどまで強いのだろうか。 그렇게 제2스테이지 손오공과 야콩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바비디는 이번에도 야콩이 유리하게 어두운 장소로 바꿔줍니다. 보이지 않아도 잘 싸우는 손오공. 볼 방법도 있다며 변신합니다. 손오공의 에너지에 놀라는 바비디. 그때 빛을 흡수하는 야콩. 손오공은 과식으로 야콩이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한편 천하제일 무술대회는 빠진 선수들 때문에 배틀로얄이 진행되는데 18호와 오천크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결국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는 마이티 마스크. 정체를 들킨 오천크스는 실격이 되고 18호는 사탄과 두 배의 동거래를 하며 사탄의 챔피언 자리를 지켜줍니다. 트랭크스와 오천은 비데를 마주쳐 얘기를 듣게 되고 아빠들을 쫓아갑니다. 한편 우주선에선 데브라가 선수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오반과 데브라의 싸움. 초사이언이 된 손오반. 셀전 시절 실력 보여주는 손오반. 하지만 만만치 않은 마계의 왕. 왕년에 침 좀 뱉어본 데브라의 공격을 잘 대처해냅니다. 베지터의 행동을 보고 데브라는 돌아갑니다. 데브라는 베지터를 바비디의 힘으로 자신들의 전사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베지터에겐 욕망이 있었기 때문. 결국 베지터는 마인이 되어버립니다. 천하제일 무술대회로 장소를 바꾼 바비디. 소소소 베지터. 사이츠라카라 에너지를 奪うんだよ. 思いっきり 戦いな. 殺してもいいからね. 으르사이! 俺の 목적은 カカロットだけど! 他の 奴らなど どうだっていい! 바비디의 말을 처음으로 거역하는 베지터. 그렇게 시작된 베지터의 선제공격. 피하는 바람에 관객들이 죽어버립니다. 베지터의 모습에 충격받은 부르마. この 俺と 勝負しろ. これ以上 死体の 山を 増やしたくなかったらな. 베지터. おめえまさかわざとバビディの術にかかったんじゃ. 역시 제트때의 손오공은 똑똑합니다. 반응이 없는 손오공 때문에 한 번 더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결국 싸우기로 마음먹은 손오공. 둘이 싸우면 그 에너지로 마인부우가 부활하기 때문에 말려보는 개왕신. 바비디! 나레모 마리니 넷마손이 가로! 자신을 쓰러뜨리고 가라는 개왕신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손오공. 결국 말리는 걸 포기한 개왕신. 개왕신은 결국 우주선에 들어가 바비디와 데브라와 싸우기로 합니다. 베지타 야메사세른다요. 자마모노와 코로세. 오레왕!
誇り高きサイヤ人の王子だ。貴様の嫌いなんかになってたまるか。끝끝내 바비디의 명령을 불복합니다. 토사이언2로 변신하는 손오공, 베지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시작된 둘의 대결, 내 무릎이 다 아프네. 베지터는 이제껏 당했던 굴욕들을 갚아줍니다. 새로운 굴욕이 더 쌓일 것 같네요. 한편 우주선 안으로 들어간 손오반과 개왕씨는 마인부가 봉인된 구슬을 발견합니다. 분노할 준비를 하는 손오반, 그 사이 손오공과 베지터가 싸우는 에너지 때문에 금방 풀게이지가 돼버린 마인부의 구슬. 신지란? 오라 아노 요데 소토 슈교시타 츠모리다가나 맞다쿠노 고카쿠난테요. 오메와 오라 이조니 슈교시테탄다라. 시가우! 타시카니 키사마 이조노 토쿤와 시타토오모우가 키사마와 오레노 사라니 외오 유크 텐사이다. 이츠마데 탑테모 소노 사와 카와라나카타. 손오공과의 격차를 느꼈던 베지터는 바비디의 마인이 되면 원래 힘보다 더 강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더 바비디의 꼬임에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레와 俺は 昔の俺に戻りたかったんだ! 気に入らなかった!知らないうちに貴様たちの影響を受けて穏やかになっていく自分が! 한편 마인부우가 부활할 것 같자 최후의 발악을 해보는 손오반. 구슬이 열렸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구슬에서 나온 연기들이 모여 마인부우가 나타납니다. 바보라며 깔보는 데브라를 혼쭐내주는 마인부우. 마인부우의 등장에 싸움을 멈추는 이들, 마인부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손오공, 베지터는 싸움을 포기하고 싸우러 가게 선두로 달라고 합니다. 내가 出してしまった 마진부우와 내가 가다즈케. 기사마토의 결착은 その後だ. 마다 내가 生きていたらな. 한편 결국 도망가는 손오반과 개왕신. 순식간에 따라잡은 마인부우 손오반을 한 방 컷냅니다. 개왕신마저 쓰러뜨려 버리고 장난감 마냥 갖고 놀아 버립니다. 오반이 다시 나서 보지만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한편 드디어 바비디의 우주선 쪽으로 도착한 오천과 트랭크스, 돌이된 피콜로를 부셔버립니다. 바비디에게 도움이 안될 것 같자 마인부우를 공격하는 충신 데브라. 마인부우는 데브라를 과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대로 쿠키 먹방까지. 데브라가 죽자 원래대로 돌아온 크리링, 재생이 가능한 피콜로도 다행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인부우의 강함에 절망하는 이들, 그때 등장하는 베지터. そのブサイクなマヌケズラがマジンブーか貴様僕もご飯を殺しやがったな. 그렇게 선두를 먹고 회복한 베지터와 마인부우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무차별 공격을 가해보지만 멀쩡히 회복하는 마인부우, 배가 뚫려도 간단히 회복해버립니다. 베지터를 묶어놓고 본실력을 발휘하는 마인부우, 상황을 지켜보던 트랭크스가 도와줍니다. 똑똑한 피콜로는 바비디부터 죽여버립니다. 괜찮아 트랭크스와 오천이 싸움에 말리게 하고 싶지 않은 베지터. 다논다죠, 피콜로. 기사마, 시누기다나. 한つだけ 教えてくれ. 俺が 死んだら, あの世とやらでまたカカロットに会えるか. こんな時に慰めを言っても何にもならんから, はっきり言おう. それは無理だ. お前は罪もない人々を殺しすぎた. 死ねば肉体は無となり, 魂も悟空とは違う世界に運ばれる. そうか. 残念だ. 그렇게 애들을 챙겨 도망가는 피콜로. 사라바다, 브루, 트랭크스, 소시테, 카카로토. 베지터는 자폭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제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베지터. 피콜로가 확인해보러 가지만 마인부우는 살아있었습니다. 재빠르게 도망가는 피콜로. 바비디는 아직 살아있었고 부우는 원래대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피콜로와 크리링은 애들을 데리고 신전으로 옵니다. 그때 기절했던 손오공도 신전으로 옵니다. 와리가 도야테모 카테네. 베지타가 고한노 도치카데모 이키테타라 마다 난토가 났다가모 신네가. 야, 오닌조데 가갔테모 오소라쿠 무리다타로. 마진부우와 소유 레벨じゃなかった. 야, 소じゃなくて 퓨전을 쓴다. 퓨전? 유고ですね. 손오공은 저승에서 만난 메타몰 성인한테서 배운 퓨전을 설명해 줍니다. 둘의 힘이나 몸집의 크기가 비슷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합체 기술입니다. 합체하면 혼자였을 때보다 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오공과 합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승에 가도 육체가 없을 베지터와 육체가 있을 오반과 합체해도 손오공 때문에 더 이상 저승에서 이승으로 올 수 없습니다. 고텐도 트랑크스, 시카라모 오키사모 호톤도 소클, 데키나이노카 휴전. 그 시간 부르마 일행들은 베지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드래곤볼로 살리려고 합니다.
지금 소원을 빌어버리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아직 마인부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드래곤볼을 아껴둬야 했습니다. 첫 번째 소원으로 악인들을 제외한 오늘 죽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렇게 살아난 천하제일 무술대회 희생자들과 키비토. 한 가지 소원만 이루고 신룡을 보내버립니다. 4개월 후에 다시 드래곤볼 사용 가능. 손오공은 가족 친구들을 신전으로 대피시킵니다. 한편 살아난 키비토는 개왕신을 찾아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다행히 죽은 줄 알았던 소노반도 살아있었고 소노반을 개왕신계로 데려갑니다. Zソードを使って魔人ブーを倒す. 고한산ならきっと 아の剣を使えるはずです. 제드소드는 개왕신들마저 다루기 힘든 전설의 검이었습니다. 새로운 복장까지 선물받은 소노반은 제드소드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僕の声が聞こえるかな? 地球の諸君. 僕はバビディという魔導士だよ. 전 세계인들에게 귓말을 날리는 바비디. 바비디는 피콜로, 트랭크스, 소노촌을 긴급수배 때려버립니다. 이 세 명이 안 나타나면 사람들을 죽인다며 협박합니다. 2승에 하루밖에 있을 수 없는 손오공 대신 퓨전을 애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피콜로. 그때 동안 인간들의 희생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베지터와 소노반의 사망 소식을 들은 꼬마들. 물론 소노반은 살아있습니다. 다리토모! 이츠마도 메소 가이센자네! 오메에다치가 마진부오 타오쓴다고! 그렇게 결의에 찬 꼬마들. 개왕신계에서는 소노반이 제트소드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제트소드를 뽑으면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심바이스르나 오마이니와 느켄. 하계의 인간이라 무시하는 키비토. 제트소드 뽑기에 실패하는 오반. 결국 출사이언 상태로 도전하고 건뽑기에 성공합니다. 상당히 무거운 제트소드. 토니카크! 고노 제트소드 지자이니 스카이르 요 나라레바 이간노다! 뻘쭘해진 키비토였습니다. 신전에서는 드디어 퓨전 수업 시작. 퓨전에 성공해도 30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돌아온 순간부터 한동안은 퓨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만 가득 차 보이는 금쪽이들. 오지상! 아빠야 고항상가 고로사레다 토끼! 나니 시테탄다! 타타카나이데! 니게다리 가크레다리 시테리 요나 히토니 와가오 지에테모란다데 쓰여고 나리코 나이요! 손오공의 강함을 본 적이 없는 젠민이들의 반란. 오메에타치가 혼기데 베지이타야 고한노 카타키우치 시텐나라 손오공의 어른스러운 대처. 그때 또다시 마을을 파괴하며 전체 확성기를 날리는 바비디. 고에루카! 도랑크스다! 고텐다! 오예오예! 야또 혼인から 연락을 하리마시다요. 이마와 마다 무리다けど 지카이우치니 제때이 테메로 붓고로스테야루! 바비디 때문이라도 의욕이 불타는 꼬마들. 지구인의 제보로 트랭크스의 집주소가 털려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캡슐 컴퍼레이션엔 트랭크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아있는 상황. 드래곤볼로 되살리면 된다고 하지만 마을이 파괴되면 드래곤볼을 찾을 드래곤레이더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드래곤레이더를 가지러 가는 트랭크스. 손오공은 트랭크스가 갔다 올 동안 마인부우를 잡아둡니다. 마사카! 아노 오지사! 바바도 오나지 끄라이노 파워다! 스게! 드디어 손오공의 실력을 알아보는 트랭크스. 야 슈퍼 사이야진을 超えた 슈퍼 사이야진을 もう一つ 超えてみっか. 손오공의 기에 멍때린 트랭크스. 시간을 더 벌기 위해 손오공은 초사이어인 1타 강의를 해줍니다. 초사이어인 1, 초사이어인 2, 그리고 그 위를 넘어선 초사이어인 3를 보여줍니다. 손오공의 변신에 지구도 흔들리고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는 천진방과 차우주도 느낍니다. 그렇게 초사이어인 3가 된 손오공. 코노키와 마사카 지구니루 토상. 소우데스요. 손고쿤산데스. 너무 에너지가. 개왕신계까지 전해지는 손오공의 파워. 그렇게 시작된 손오공과 마인부우의 대결. 유일하게 마인부우와 비빌 수 있는 손오공이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드래곤레이더를 찾은 트랭크스. 시간 벌기를 마친 손오공도 돌아갑니다. 손오공의 조언을 들은 마인부우는 바비디를 죽여버립니다. 오메라 기아요 이랬대 안내도 온토니 지키와 오시메다소 이나 하이 센세. 조사이언 3의 위험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험도 잠시, 꽤나 우스꽝스러운 퓨전의 자세. 오마이, 그이츠 베지타도 2人で やってみたかったと 言っていたが 多分 베지타가 生きていても 一緒に やってくれなかったと思う. 손오공은 마지막 팬서비스로 초사이언 3를 보여주고 저승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저승으로 돌아가는 손오공. 한편 자유가 된 마인부우는 집을 지어서 살아버립니다. 오반의 길을 발견한 손오공은 손오반과 재회하게 됩니다. 제트소드의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은 손오공. 개왕신은 이왕 해볼 거 우주에서 제일 단단한 금속으로 테스트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부러져버리는데 검이 부러지자 나타난 한 할아버지. 바로 15대 이전의 개왕신이었습니다.
15대 이전 개왕신은 과거 나쁜 악당으로부터 제트소드에 봉인당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샤요? 저 노력인데요. 넌 나타진 가라데마요? 각사레타 시카라오 사라니 넌또 겐카이조니 히키다스 코토가 데키룬다 네? 코링가. 난다요. 와리도 요크 키크 노력자네이까. 개왕신은 그렇게 검을 뽑아준 소도반에게 한계 이상 능력을 뽑아주려 합니다. 무려 의식만 5시간, 파업에 20시간이나 걸리는 중요한 작업. 한편 지구에선 드디어 퓨전을 완성시킵니다. 트랭천 등장. 소가! 고쿠의 야츠, 메니와 메오, 데브니와 데브오 ということなのか. 더 골 때리는 야무치. 잠시 후 재도전을 해보는데 마른 트랭천 등장. 드디어 제대로 된 오천크스 등장. 바로 마인부를 죽이고 오겠다는 건방진 오천크스는 개털리고 돌아옵니다. 그 뒤를 이어 최강의 격투가 미스터 사탄이 사람들의 성원에 못 이겨 마인보를 쓰러뜨리러 옵니다. 가볍게 선물로 환심사기. 맹독 초콜릿과 폭탄 오락기를 사용해봤지만 오히려 좋아하는 마인부. 마인부는 자기를 보고 도망치지 않는다며 강아지를 한 마리 주워오는데 치료를 시켜줘도 도망가지 않는 강아지. 그때 세상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살인을 저지르는 헌터들이 나타납니다. 감히 마인부의 강아지를 쏴버린 헌터들. 제대로 열받은 마인부. 그때 미스터 사탄이 나서봅니다. 다행히 강아지를 치료하는데 성공. 하지만 헌터는 사탄을 쏘고 도망갑니다. 사탄은 살려내지만 분노가 조절이 안되는 부. 부의 연기에서 또 다른 마인부가 나타납니다. 짜증나게 했던 헌터를 가볍게 처리. 그렇게 시작된 두 명의 부의 싸움. 하지만 마른 부가 훨씬 강합니다. 초콜릿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대받아치는 마른 부. 그렇게 초콜릿이 된 뚱부우를 먹고 새로운 마인부가 탄생합니다. 미스터 사탄을 죽이지 않고 떠납니다. 그렇게 날라온 곳은 바로 신전. 오레도 타타카우 야츠 다세. 타타카우도 약속시타조. 하야쿠 야떼 고로시타이. 오천크스를 찾아온 마인부.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 지구인들부터 죽이고 오라는 피콜로. 그렇게 간단히 지구인들을 몰살해버립니다. 마테! 아노코와 미스터 사탄노 코도모다! 미스터 사탄노 코도모가 마떼호시도 이테이르노다! 결국 마인부우는 1시간을 기다려주기로 합니다. 한편 개왕신계에서는 여유부리는 15대 이전 개왕신 때문에 짜증이 난 소노반. 사기꾼인 줄 알았더니 진짜였던 개왕신의 능력. 사사토 스바리야. 요케이나 코토 오시데오르토 소노분 시간가 나쿠나르죠. 수이마센데시타. 지구에선 소노반의 복수를 하는 치치. 치치를 달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오천크스는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을 시작합니다. 30분도 안 됐는데 못 기다리겠다는 ADHD 마인부. 결국 정신과 시간의 방으로 데려옵니다. 퓨전하기 전에 선빵을 쳐버리는데 그렇게 시작된 오천크스와 마인부의 2차전. 타격 1도 없는 마인부. 지금까지는 장난이었다는 오천크스. 하지만 아직도 상대는 안됩니다. 그때 슈퍼고스트 자포거택을 사용합니다.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금쪽이와 바보의 싸움이라니 웅장합니다. 하지만 마인부의 생명력은 대단했고 그렇게 당해버리는 오천크스. 오천크스가 질 것 같자 입구를 파괴해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가두려는 피콜로. 환장하는 금쪽이. 군것질 못하게 된 빡침에 울부짖었더니 차원의 문 같은 게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탈출해버린 마인부. 마인부우는 나오자마자 동료들을 초콜릿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천크스는 드디어 비장의 기술을 쓰기로 결심하는데 비장의 기술은 바로 초사이언 3였습니다. 그렇게 둘도 탈출을 성공합니다. 오라가 난네모 가깝대 야또 되기다. 슈퍼 사이야진 3니 뭐 아싸리 났대 야가르소. 그 시작된 오천크스와 마인부우의 3차전. 상상 이상으로 강한 초사이언 3의 오천크스. 마인부우로 배구해버리는 클라스를 보여줍니다. 그때 시간이 다 돼 변신이 풀려버린 오천크스. 마가따리 빈친이 났대가라 있다 호응아 드라마찍구자로우가. 5분 전에 파업이 이미 끝나 있었던 소노반. 간발해 마진부우 붙도 마시드코이 하잇.
그렇게 손오공 부자는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지구로 가는 손오반, 아버지의 복장으로 싸우기로 합니다. 고구다! 지가우요, 니짠다! 니짠! 그렇게 도착한 손오반. 오이, 마사카 오레도 타타카우 즈모리가? 지가우, 기사마오 코로스 즈모리다. 간단히 기선제압 후 본격적으로 조지기 시작하는 손오반. 마인부우를 압도합니다. 어찌다, 으스노로. 열받은 마인부우는 반격해보지만 1도 상대가 되지 않았고 환기까지 시켜주는 손오반. 마인부우는 자폭하는 척 도망가버립니다. 그렇게 전사들은 덴데를 찾아 나서는데 천진반 차오즈 빼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지구인 미스터 사탄을 발견하게 되고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도망친 덴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한 시간 만에 다시 나타난 마인부우. 오이 지비타치! 데데고이! 오레와 오마이타치도 타다가이타이! 뜬금없이 오천크스를 불러냅니다. 결국 퓨전을 해주는 오천크스. 마인부우의 작전은 오천크스와 피콜로를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카나 고한쿤, 무지 작전 성공다요. 스바라시이다로. 말도 꽤나 잘해지게 된 마인부우. 그렇게 최강자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손오반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하필이면 마간 광살포와 슈퍼고스트 자포거택에 당해버립니다. 상황을 보고 안되겠다 싶은 15대 이전 개왕씨는 손오공에게 자신의 남은 수명을 주겠다고 합니다. 마인부우가 살아있으면 어차피 전 우주가 파괴되기 때문에. 한편 저승에선 염라대왕과 점쟁이 알몸이 준비한 수단, 우주를 살리기 위해 베지터를 2승으로 싸우러 가게 해줍니다. 악인 노레니 타노무토와나. 다가 아이테가 마진부우자 소노 카스카나 기타이니 고타에라레루 토와 오모엔가나. 그렇게 손오공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고 죽어버린 15대 이전의 개왕신. 하지만 죽었는데 바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포타라라는 귀걸이를 넘겨줍니다. 뭐 가타호 고한노 미기미미니 츠케사세룬지 닷다 소레다케데 오마에타치 2타리와 갓타이 데키루 퓨전 미타이니다. 테스트해본 개왕신과 키비토가 한몸이 되어버립니다. 엄청나게 파워풀한 키비토신. 포타라 합체의 단점은 한번 합체하면 영원히 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15대 이전의 개왕신도 마법살망구와 강제 합체되었던 것, 그래서 신기한 초능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지구에선 덴데의 치료 능력에 덴데를 죽이려는 마인부우. 그때 누군가 구해줍니다. 의외로 도움 많이 주는 남자 천진반이 나타납니다. 되살아난 손오공도 나타납니다. 오반에게 귀걸이를 주지만 못 받아내는 손오반. 초사이언3로 시간을 끌어보는 손오공. 다행히 흡수한 오천크스의 30분의 시간이 끝나버립니다. 손오반이 귀걸이를 찾아내지만 사이어인들은 여유 부리는 게 종특인가 봅니다. 결국 동료들 중 최강인 손오반마저 흡수당해버립니다. 위기의 손오공은 덴데와의 합체도, 미스터 사탄과의 합체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만 그때 익숙한 길을 느낀 손오공, 베지터와 제외하게 됩니다. 손오공은 포탈 합체를 제안해보지만 베지터의 완강함에 결국 싸우기 시작합니다. 俺と戦った時、さらに上の力があるのを隠していた。俺はあの世で見ていたんだ。何がスーパーサイヤ人3だ。ふざけやがって。ベジータ、みんなブーに食われちまったんだぞ。クリリンも父もブルマボだ。合体すれば本当にブーに勝てるのか。とやわかんねえ。ただ、とんでもねえ強さになることだけは確かだ。ベジータ、特が この合体は一度やったらもう二度と二人は元に戻れねえ。いいな、こんなギリギリで言いやがって。 그렇게 합체하게 되는 손오공과 베지터. 팔만 휘둘렀는데도 상처가 난 마인부우. 카카로토와 베지타가 합체해 베지터는 어디가나. 역대급 강한 마인부우를 가지고 노는 베지트. 確かに 기사마와 強くなった. 다가 それでも この私を超えたとは言えん。 빅뱅 어택으로 가볍게 기선제압. 굴욕이란 굴욕은 다 줍니다. 베지트의 입속으로 들어가버리는 마인부우. 듬직해져 버립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는 베지트. 다시 나오는 마인부우. 얼라들의 기술도 써보지만 간단한 파이퍼. 커피사탕으로도 만들어보지만 세계 최강의 커피사탕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원래대로 되돌려놓습니다. 최후의 수단인 흡수를 해버리는 마인부우. 하지만 이 모든 건 베지트의 작전이었습니다. 방어막을 사용하여 무사히 몸속으로 들어온 베지트. 베리어를 푸니까 다시 둘로 돌아옵니다.
귀걸이를 부셔버리는 베지터. 대체 사이어인의 자존심이 뭔데. 그렇게 부우에게 먹힌 동료들을 발견합니다. 동료들을 떼주기 시작하니 원래의 마인부우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놀랍게도 뚱땡이 부우도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몸속에 나타난 마인부우. 부우가 약해져도 상대가 안되는 오공지터는 뚱땡이 부우를 떼어내려고 하는데, 결국 뚱땡이 부우를 몸에서 떼어냅니다. 동료들을 데리고 부우의 몸에서 탈출 성공. 마인부우는 괴로워하더니 꼬마가 되어버립니다. 이 마인부우는 마도사 비비디가 만든 최초의 마인부우의 모습이며, 남쪽 개왕신과 싸우다 흡수한 뒤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으며, 다음으로 흡수된 게 온화하고 상냥한 성격을 가졌던 대개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개왕신까지 흡수해서 뚱뚱한 부우의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 다시 현실로 돌아와 마인부우는 거대한 기탄을 쏩니다. 동료들을 챙기고 순간이동하려는데 눈에 띈 덴데와 미스터 사탄, 결국 소노반, 오천크스, 피콜로를 냅두고 키비토 신의 도움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지구는 순식간에 박살나버립니다. 호이 카카로토! 기사만 난데 토랑크스타치오리 사기니 곤나 야스라 또 이누난카오 타스케야갔다! 고멘나사. 우주에서도 부활할 수 있는 마인부우. 키비토 신의 순간이동을 보고 배운 마인부우는 저승으로 옵니다. 순식간에 저승의 강자 파이칸과 올리브를 쓰러뜨리고 크리딘까지 공격합니다. 길을 방출해 마인부우를 개왕신계로 유인하는 오공지터. 바로 개왕신계로 찾아옵니다. 대피하는 개왕신들과 덴데,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는 오공지터. 그렇게 시작된 마인부우와 손오공의 대결. 결국 초사이언 3로 변신합니다. 무시무시한 둘의 대결. 우주 최강자들의 대결을 개왕신들, 대개왕계의 강자들, 지옥에서도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막히자이! 야라리자이! 비! 소렌지시도 오도록이다. 私より はるかに すごい 戦いを する奴が いるなんて. 에네르기파까지 써보지만 계속해서 부활하는 마인부우. 무차별 부우들의 공격에 힘이 닿은 손오공. 2차전으로 베지터가 나서봅니다. 베지터가 질 것 같자 다시 선수 교체. 하다마니 크르세! 戦いが 大好きで 優しい 사이야진 なんてよ! 계속되는 둘의 싸움. 베지터는 자기가 시간을 끌어줄 테니 초사이언 3의 풀파워를 모아 끝내버리라고 합니다. 1분 버티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베지터. 거의 죽기 직전까지 온 베지터. 1분이 지났는데도 손오공의 기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때 나서는 미스터 사탄. 개왕신들은 미스터 사탄을 데려가는 걸 까먹었고, 이 상황이 꿈인 줄 아는 사탄은 까불어봅니다. 역시 일반인 최강답게 공격을 피해냅니다. 그때 뚱땡이 부우를 뱉어내는 마인부우. 뚱땡이 부우의 기억이 없으니 사탄 조직이 가능. 그렇게 마인부우 미러전이 시작됩니다. 길을 모으던 손오공은 오히려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초사이언 3가 되니 기가 부족한 손오공이었습니다. 자, 이마스그 復活した 나멕星に行って 드래곤볼을 かき集めてこい! 베지터는 구슬로 상황을 보고 있을 개왕신과 덴데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행히 드래곤볼을 모아놓았던 나메크 성인들. 베지터가 생각한 소원은 두 개. 지구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과 나쁜 사람들을 제외하고 무술대회 때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 두 개였습니다. 하지만 포룬가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소원당 한 명. 이런 일을 대비한 추장로는 포룬가를 업그레이드 시켜놓았습니다. 그렇게 포룬가를 불러내고 첫 번째 소원으로 지구가 돌아옵니다. 두 번째 소원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베지터 또한 살아나게 됩니다. 요카타나 오메! 고카군자 네토 오마레텐소! 하지메르소! 요이시로! 요이때 난노? 겐키다마노 요이다! 베지터가 생각한 최후의 수단은 바로 원기옥이었습니다. 마자번도만 아는 그 고통. 지구인들에게 귓말을 날리고 싶다는 베지터. 북쪽 개왕님이 도와줍니다. 聞こえるか? 世界の人間ども! 分かっていると思うが お前たちのほとんどは 魔人ブーに殺された だがある不思議な力で 生き返らせてもらったんだ ならこいつは決して夢なんかじゃないぞ! 今、あるところで お前たちに代わって 魔人ブーと戦っている戦士がいる だが正直言って 情勢はかなり悪いと言える そこで お前たちの力を借りたい。手を空に向けてあげろ。 お前たちの力を集めて、ブーを倒すんだ。 그렇게 원기옥을 준비하는 손오공.
하지만 베지터의 쌀가지 없는 말투에 동료들만 힘을 줍니다. 겨우 요만큼 모인 원기호, 그 사이 계속되고 있는 부우들의 밀어전. 이번엔 손오공의 목소리를 아는 과거의 친구들만 힘을 나눠줍니다. 그 사이 뚱땡이 부우를 이기고 베지터를 조지는 마인부. 貴様ら 이강인니시로 さっさと 協力しないか! この ミスターサタン様の 頼みも 危険というのか! 미스터 사탄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에 그제서야 손을 들어주는 지구인들. 負けた! お前には 負けたぞ! 미스터 사탄! 드디어 완성된 슈퍼 원기호. 베지터를 챙겨서 도망가주는 미스터 사탄. 그렇게 원기옥을 쏘는 손오공. 하지만 힘으로 버텨내는 마인부. 그렇게 세 번째 소원으로 손오공의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그렇게 마인부우를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뚱땡이 부우. 베지터는 부우를 죽이려고 하지만 적이란 적은 다 살려주려는 손오공. 이부모 미스터 사탄도 よくやってくれたさ. 이두人이 있나캬. 우리たち みんな やられてたぜ. 그렇게 지구로 돌아온 손오공 일행. 뚱땡이 부우도 함께. 随分 루스니 시치마테 すまなかったな みんな. 오라 대가이오사마노 이노치 모라테 이키케탄다. それじゃ また 一緒に 暮らせるだか? ご飯と 5点と 가족 4人で. 아, 早く 파우즈 야마이 켓테. 父の 手料理が 食いてえぞ. 그리고 반년 후 손오공은 드래곤볼을 모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마인부우를 지웁니다. 뚱땡이 부우가 미스터 부우로 살아갈 수 있게. 이후 그레이트 사이언맨 1, 2호로 활동하는 오방과 비데. 목욕하다 말고 꼬마들한테 늠름한 모습 보여주는 손오공. 으짜. 그로부터 10년 뒤 청년이 된 트랭크스. 손오바는 비델과 결혼하여 본인의 꿈인 학자가 되기 위해 나아갑니다. 손오공과 훈련을 하고 있는 성장한 손오천. 손오공은 이번에 열리는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때 벌써부터 날아다니는 손오방과 비델의 딸, 팡이 나타납니다. 사돈 관계가 돼버린 오공과 사탄. 진패 쓴나떼. 오라타치노 다레카가 같이 녹었더라. 안타니 유쇼사세테 약가라사. 네살인 팡은 간단히 승리해버립니다. 다음은 손오공과 우부의 대결. 손오공이 무술대회에 참가한 이유는 우부 때문입니다. 긴장한 우부 때문에 패드립을 날리는 손오공. 열받은 우부의 공격. 사실 우부는 10년 전 죽은 마인부우의 환생이었습니다. 잠재 능력이 엄청나 보이는 우부. 손오공은 우부의 집에 같이가 수행을 시켜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우부와 떠나버리는 손오공. 치치만 불쌍하지 또. 나 우부! 오메가 시교시대 간백인 나타라. 오라토 모이지도 타이데 잔뜩시다 시에오시오나. 강한 녀석과 싸우는 게 즐거운 사이어인다운 손오공. 이렇게 드래곤볼 Z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